안녕하세요. 자, 너무 아쉽습니다. 3번 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은 노후 준비를 좀 미리 해야 되겠다. 그죠? 벌써 직장인들이 퇴직 나이가 지금 49세에서 뭐 어떤 또 포럼에는 51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여튼 50세쯤 되면 서서히 퇴직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 93세까지, 50세 이상 여성 절반 이상이 93세 이상 산대요. 이 통계가 나온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0대다, 이렇게 하면은, 특히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계청 기대 수명보다도 한 6세 이상, 93세까지 아마 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는 막 무난히 자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특히 노년 부부는 뭐 225만 원 나와 있죠. 서울은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학원의 온 목적은 우리 강의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 연금 쪽으로 많이 비중을 방향을 잡고 우리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1번 있죠. 아까 1번에 우리 500만 원 연금을 당사하자. 그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좀 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봅니다. 4번은 제 명함을 이어놨으니까 혹시 원장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니까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하실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 경력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5번의 중요한 게 요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그죠? 할까 말까. 저도 먼저 그래요. 석사 과정을 은행 진작 마치고, 신한은행 진작 마치고, 석사과정 할까만 했습니다. 또 박사과정을 할까 말까인데도 했어요. 그 해갖고 지금 요 땄습니다. 뭐 하나 보여줘 그냥. 우리 올라가면 안 되겠네. 잘 보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까 말까 할 때는 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자, 답사 갔어요. 아파트 답사 갔고, 1100 4호에 답사를 갔는데, 배를 누를까 말까 할 때는 칵 눌러야 됩니다. 있죠? 눌러야지, 혹시 외국인들은 전입시대가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낙찰받았다가 나중에 외국인이 전입시대 안 논다 해갖고 덜렁 받았는데 나중에 외국인이 전세가 3억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선순위다 그러면. 플러스 3억 내놔야 되죠? 그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시긴 좋아요. 있죠? 저도 유튜브를 할까 말까 하다가 서울 가서 4일간 빼왔어요. 4일간 KT 타고 새벽에 올라가지고 빼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전국에 온라인반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해서 배우면은 끝이 없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그죠? 물 들을 때 노를 젓고 여러분들은 빨리 우리 사부님을 빨리 뛰어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출오름이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시는데 1년 수강을 좀 하셔가지고 청출오름해서 우리 원장님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뛰어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자, 그다음 6번 봅니다. 6번은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 지가 한 2년 반쯤 됐네요. 됐는데 동영상이 807까지 올랐어요. 지금 현재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아마 동영상 보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이805 강좌를 나름대로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 가나다나 순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에서 꾸준히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려놓은 거는 급할 때.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쪽, 그다음 넘어갑니다. 3페이지 갑니다. 경매, 자, 요 노란 거 있는 거는 동그라미로 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많이 쓰이거든요. 경공매 물건을 잘 검시하는 방법. 요리 강좌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버 또는 네이버에서 황경진 52강 이치면 나와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네이버도 됩니다. 네이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유튜버, 네이버에서 황경진 736강 크면은 아무래도 뒤쪽이 최근에 올린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셈법 같은 거는 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셈법 같은 거는 많이 바뀌었죠. 바뀌기 때문에 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경공매 물건을 일단 잘 검색을 할줄 알아야 돼요. 모텔 나와라 뚝딱 하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획 관리 지역에 농지만 찾고 싶다. 경남에. 그럼 탁찰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자기가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가 만 건이 넘거든요. 좀 있으면 아마 2만 건 넘을 겁니다. 2만 건. 그걸 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검증하는 방법을 열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잔금 대출.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아파트만 있으면 한 개든 두 개든 막 해줬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아파트 갖다 줘도 자, 내가 10억을 사는데 한 5억 좀 해주세요. 2억 넘어가면은 소득 없으면 안 됩니다. 전에는 부동산 대출이었는데 지금은 소득 대출입니다.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2억이 넘으면 안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나 대출도 없는 아파트가 두 개 있어요. 조그만 거 하고 뭐 내가 쓰고 있는 거. 있는데 한 낙찰 받았어요. 대출 될까 안 될까?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자, 법인이 아파트 낙찰 받았어요. 대출 될까 안 될까?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괜히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 안 되니까 고마워하면 잔금을 못 넣습니다. 그럼 10% 뛰어야 되죠. 3억짜리 2억에 낙찰 받았는데 2천만 들어왔는데 못 내면은 2천만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대출을 늘리는 시대가 있고 줄이는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올해는 대출을 굉장히 줄입니다. 굉장히 대출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은행도 지금 선제에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은행도 알아보고 이렇게 낙찰 받으셔야 되지 나중에 낙찰 받고 대출 안 돼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해도 제가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힘이 있어 짐장이니까 막 대출해줘 이렇게 막 해주는데 지금은 까도 잘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학원 강의 엿보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1강 주로 개강한 날 행기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매 아파트 낙찰. 공매 아파트, 공매 아파트, 그죠? 경매가 아니고 공매 쪽의 아파트가 아무래도 쌉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진 않지만은 일단은 쌉니다. 경매보다는 인원도 작고. 자, 그 다음에 공매 임대 대부 낙찰, 실업자 탈출. 자, 요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 많이 생겼죠? 생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방에 제가 작년에 경남 인생 이모작 거기에 제가 센터에 강의를 갔습니다. 3일간 갔을 때 강의한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요 가지고 3일간 했어요. 요 가지고. 그래서 요게 지금 뒤에 제일 뒤에 페이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뭐 너무 쉬워요. 자, 옆에 우리 커피님 있죠? 학원 옆에. 여기는 전세 보증금 5천에 권리금이 9천에 월세가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국가기관에 우리 공매는 전세보증 5천 없어요. 권리금 9천만 원 없습니다. 월세만 이거는 이제 선불인데 한 달만 내겠지만은 요거는 월세가 1년치 선불 내고 그게 조금 달라서 그렇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지금 뒤에도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실업자들은 주변에 실업자 많죠, 그죠? 많은데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요 강좌입니다. 집에서 보시면 돼요.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하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이 돼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요것도 특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뭐 가입하라 뭐 그런 이야기에 주로가 그럼 뭐 얼마 나오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입찰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법정 가죠. 가서 우리 수강생 보니까 3억 5천짜리를 3억에서 했는데 공이 하나 더 써버렸어. 30억이라 그러면 30억 잔금 못 내잖아요. 그럼 3천만 뛰어야 되거든요. 뛰어야 되는데 다 받아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법인인데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천반해가지고 1등 했지만은 떨어졌어요. 그러고 전무가 사장님한테 총 맞겠죠. 떨어졌으니까, 많이 쓰고도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립찰표. 그 다음에 낙찰 후 그림을 잘 그리자. 아주 중요하죠. 낙찰 받는 중량이 아니고, 저거 사무실을 뭘 낙찰 받아서 뭐를 바꾸느냐. 이제 바꿔가지고 두 배, 세 배, 네 배, 가치를 높인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종잣돈을 10배 늘리기, 이것도 좋아요. 이게 낙찰 받고 나면은, 이제 특히 상가 같은 거, 10억짜리 여기 낙찰 받으면은, 뭐 1억 8천 대출 되겠죠? 1억 8천이나 뭐 6천이 되겠죠? 되는데, 6개월 지나면은, 추가 대출이 한 2억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 요것도 그래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저게 시골에 한산도나 욕지도나 이 섬 쪽에 좋은 3천만짜리 조그만한 단독주택이 나왔어요. 그 사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 그거는 주택 수요 안 들어갑니다. 팔 때
팔 때, 서울 아파트 팔 때, 요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그 단서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를 먼저 사고 요거를 사야 되지, 거꾸로 사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사고 나서는 3년 또 지내야 됩니다. 금액도 이하라야 되고, 자, 그런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강원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 저기 한적한데, 그죠? 근데 이제 단독주택, 조그마한 별장을 사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낙찰, 농지에 관심이 많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농지 낙찰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농지 임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 연금을 맡기려면은, 농지 원부가 5년 있어야 돼요. 5년. 그래서 국가기관에 농지 연부를 50만원, 60만원 주고 1년에 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빌려 한 5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농지 원부가 5년 있어요. 자, 그러면 60세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2억짜리를 지금 농지나 잡았습니다. 2억짜리를. 2억짜리 한 1억에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이 2천만원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은 2억짜리가 4억 되고 또 5년 지나면 4억이 8억 되어버리면은 월 300 받는 건 지장 없어요. 자, 그거를 설명할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밑에 가서. 자, 이제 이런 분이 많아요.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140개 개강합니다. 그 농지연금에 설명을 조금 했어요. 자, 어떤 분은 10년 만에 농지가 2배 증가됐어요. 개별 공시가가. 그런데 어떤 농지는 7배가 증가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사야 됩니까? 농지 몇 개 있는데. 10년 뒤에 2배 오르는 게 농지가 좋습니까? 7배 오르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농지를 찾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농지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은 좋은 농지를, 넘들은 10년 만에 2배가 오르는데 내가 산 거는 7배 오더라. 1억 주고 산 것도. 그럼 더 좋은 거죠. 넘은 3억 주고 사도 6억밖에 안 되는데 나는 1억 주고 사는데 7억이면 되더라. 이런 겁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농지점. 농지를 이제 낙찰 받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농지점 안 내죠. 면사무소에서. 안 내면 답니다. 그러나 받는 또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농지증 미제출하면 우리 10%이죠. 농지 낙찰받고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갖다 내면은 법원에 10% 모수당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싸게는 사는데 농지증 발급 받는데 조금 제한일 수 있죠. 자, 그런 걸 미리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배당표. 또 법인을 많이 낙찰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인을 낙찰받으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자,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 1억 5천 짜리인데 공시지가 9천만 원이라. 법인들이 서울에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사가지고, 취득세가 1.1%거든요. 1.1% 사가지고, 대팝니다. 한 5천만 남기고. 대판데 세금 몇 프로냐? 33%예요. 여러분 낙찰받고 팔면은 77%인데, 법인이 1억짜리 낙찰받아갖고 바로 단타로 뜬지도 34%는 3%니까 법인이 간단하죠. 절세가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법인은 1인 법인 됩니다. 1인 법인. 자기 아파트를 소재지 돼서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어요. 경매법정 가보세요. 반이마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것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농지도 받을 수 있어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법인도 농지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법인은 무조건 농지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영농여건 분리농지. 대가 있는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농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위상권. 우리가 이제 땅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이 다른 사는 거라. 그럼 싸매야 돼. 그죠? 고를 때 탈출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묘를 낙찰받았어요. 묘를. 묘를 낙찰받았는데 분묘. 분묘가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로는 무조건 주라. 되었습니다. 지로는. 20년이 넘었으면은 이장할 소리 못하지만은 하여튼, 지로는 20년이 넘든, 안 넘든, 넘어 땅이다, 그러면은, 낙찰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묘가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지로를 무조건 주셔야 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30강 보는 게 좋을까, 729강가 보는 게 좋을까요? 뒤에 거 봐야 되겠죠? 작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뒤에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상가낙찰.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 수강생 보니까요, 옛날에 시한장 여가 낙찰 받아가지고, 2억에 받아가지고, 8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러다가 주거가 됩니다. 우리 모텔에 주거 된다. 웃긴 이야기죠.
싱크대 엮고 뭐 된대요. 된대, 또 합법적으로. 그래가지고 2억짜리를 8억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제로. 그럼 좋은 거죠. 지금 세상에 양도소득세가 제로 그러면 이거는 아주 멋진 겁니다. 모텔을 사갖고 팔았는데 세금이 없단 말입니다. 2억 주고 샀는데 사가지고 8억 5천에 팔았는데 세금이 제로다. 그 낙찰자가 우리 수강생이고 대출을 2억 받았는데 해주세요. 그 사람 또 수강하러 왔어요. 그래서 세금 우제성에 세금은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도록. 자, 섬경매. 섬에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낙찰가가 높아요. 그래서 섬경매. 그 다음에 수목이 매각이 제외됐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더라. 그죠? 이런 거 낙찰 받으시면은 커피 좀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요. 용적률이 80%입니다. 40%에 금폐율 40%, 용적률 80%. 수산 보고요. 아주 좋은 겁니다. 생산관리지역 급히 좀 된다 안 된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안 됩니다. 수산 보고요.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냥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바뀐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놨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이방건축물. 이방건축물 이거 걸리면은요 이제 4배입니다. 4배. 4배. 전에는 1배인데 1배가 아니고 1배에 곱하기 4니까 4배입니다. 4배. 4배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건축물을 낙찰받았다가 자문하면은 아주 코피 터집니다. 그럼 유치권. 인도명령. 아, 낙찰을 받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인도명령 어서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러면 실무상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쫓아낼까? 이제 고민스럽죠. 일단은 다가구에 배당을 무배당 받는 사람이 5가구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또 빨리빨리 좀 이렇게 내보낼까 할 때는 인도명령입니다. 그럼 요 강좌를 보시면 돼요. 이런 강좌는 네이버나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된다. 환기, 네, 앞에 이름만 넣고 강좌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쉽습니다. 자, 임야. 아, 나는 임야를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또 임야도 좀 보시고, 그죠? 재개발 재건축에 나 관심이 많다 하면은 요 강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나 그러면은 또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전국에 많이 생겼죠. 조정 대상 지역이 우리 창원도 생겼어요. 창원에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막 생겼습니다. 창원에. 자, 주택연금. 아, 주택연금에 나는 한 달에 200만원씩 평생 받아야 되겠다. 우리 그죠 3대 목표 있죠.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자, 그거들합니다. 자, 주택연금에 가신 분은 요거를 보시죠. 이게 작년에 바뀐 거는 상가주택 주거용 옵스텔도 주택연금이 들어왔고 나이도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지분 낙찰. 대출이 잘 안 되는데 나는 1억짜리 땅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천만이기 때문에 1억에 10분의 1 나온 거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만 사가지고 나중에 파니까 2천에 팔려가지고 연수익률 100% 올랐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 문제. 취득세. 취득세. 요번에 취득세가 많이 강화됐어요. 취득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강화됐는데 취득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차하면은 8% 12%입니다. 취득세가. 자, 법인이 아파트 낙찰받았다 취득세 몇 프로? 12%. 그죠? 무조건 12%. 무조건 12%. 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원장님한테 엠펠을 좀 봐야 되겠다. 부실세권. 자, 이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가 엠펠 모르고 저 공장 낙찰을 손님 들어가면은 거의 90% 떨어집니다. 90%. 왜 떨어지느냐? 다른 사람 엠펠 사오거든요. 1차, 2차, 3차, 4차인데, 4차에서 3차, 4차, 중간쯤 나는 들어가는데, 엠펠 사는 사람은 2, 3차 중간에 막 들어오거든. 그럼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엠펠을 또 중개를 하신 분은 유동회사에서 0.9% 받고, 손님한테도 0.9% 받고, 그러면 예로 30억짜리를 20억에 채권 계약이 되면요, 20억에 0.5, 1800이죠. 그럼 손님한테는, 원래는 1% 받습니다. 그러면 뭐 2000만 원 받을 수 있고, 유동화회사는 1800 받을 수 있고, 그럼 합치게 하면은 3800 받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떨어진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유동화를 모르는 사람은, MPL을 모르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그날 점심도 모르고 갑니다. 들러리만 쓰고.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MPL을 배우는 것도 좋다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특히 공장 쪽이나 상가 쪽에 중개를 하시는 분은 MPL을 꼭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올리는데도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요. 아, 나는 원장님만 또 어쨌든 간에 농정금이나 해가지고 300만원, 요거 딱 나는 하나 건지면 나는 끝이다. 정말, 나는 정말 학원은 잘 왔다 생각하면 농정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 이쪽이야. 이거 있어요. 농지연금. 거기 가서 부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있네. 농지연금 있죠. 29강부터 쭉 있죠. 776강까지 이어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쭉 보시면은, 예를 보느냐, 농지연금에 박사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농지 낙찰, 농지연금, 농지 임대, 막 요 세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뭐 해야 되느냐. 주택연금 200만원. 농지연금 300만원. 두 개만 합치면은 500만원. 막, 그거 정도 하시면은 더 좋고. 그럼 저는 이제 플러스 왼쪽에 보니까 국민연금도 150만원 되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역. 또 상가는, 저도 상가도 뭐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현역은, 저는 현역이 지금 제일 세요. 왜 세느냐. 유튜브 하니까 뭐 구글에서도 돈을 주죠. 따로 해가지고. 유튜브하고 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강생들이 또 벌떼같이 몰려드니까 또 많이, 또 수강료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역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2상 또 아까 얘기했죠? 사부님을 뛰어넘자. 청출어람 하겠다 하면은 제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크시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폐지 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우리 온라인반이 지금 생겼는데 조금 설명드릴게요. 온라인반을 신청하면은 부원장님이 보통 그럽니다. 주소를 두 개 달아요. 전교재를 받는 이메일 주소, 주로 한메일쯤 했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를 수강하는 구글 계정 달아요. 주로 뭐 골뱅이 gmail.com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줄 수 있겠죠. 보통 다 가지고 있죠. 유튜브 다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 자기 주소가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주소 그거 하고 또 이메일로 또 이제 교재를 서른필 받아야 되니까 그 주소 두 개 필요해. 자,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오늘도 넣어드리는데 우리 라이브 방송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따따따 해갖고 c11.kr 슬래시 요 네 개가 계속 바뀝니다. 요것만 달랑달랑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면은, 1시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재편집합니다. 앞에 기다란 거 빼고, 중간에 10분 쉬죠? 그거 빼고, 딱 편집하고, 다시 저녁쯤 되면 다시 올려줍니다. 그럼 그것도 뒤에 C11. 여기 따따따 해가지고, C11.kr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하고 요 네 개, 요것만 바뀝니다. 계속 요것만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유튜브에 같이 연결됩니다. 그럼 연결되는 그 유튜브는 주소는 자기 PC, 노트북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럼 노트북에도 바로 연결, 그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노트북이 열악하니까 옛날에 구닥다리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써야 됩니까? 크롬이나 엣지 이걸 쓰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요걸 안 들어가고, 요거 쓴 사람이 요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실하죠? 주로가 요거 많이 쓰죠. 크롬 많이 쓰죠. 크롬에는 엣지. 크롬, 저는 크롬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서 노트북이나 PC를 합니다. 대학입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이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 들어갑니다.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주소가 필요해. 주소. 자기 그 탭의 주소는 아까 준 주소 요거 있죠. C11.계약 요거. 우리 단체 카톡에 이어놨습니다. 제가. 우리 요 온라인반은 단체 카톡이 있거든요. 그 주소를 이어놨으니까 그거를 복사하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는데, 여기 놓으면 이제 잘못된 거라. 잘못. 숫자 넣을 때 이런 겁니다. 영어, 5하고 우리 아라비아 숫자 0하고 틀리죠? 그걸 잘 봐야 되는데, 0인지 5인지 분간을 모르겠고, 그걸 자꾸 틀리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틀려가지고 가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시는 많은데, 동영상 볼 때는요, 다른 브라우저를 보기 힘듭니다. 이거 보시면은, 점점점 해가지고, 요 제일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 다른 점점점 세 개 있죠. 꼭 콩 누르면은 다른 브라우저로 보기 눌려야 100% 오는데 반밖에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죠? 점점점 누르면은 뭐가 있다고요? 다른 브라우저로 보기. 다른 브라우저 보기. 요렇게 눌려야 점을 세 개 꼭 찍어야 100% 보이고 그냥 반만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됐죠. 반만 보는 그분들은 정말 다른 브라우저로 보기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그 스마트폰으로 동상 구독할 때 점점점 세 개를 눌러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 해가지고 눌러야 전체 화면이 잘 보인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은 오른쪽에 보다가 보면은 제 것 보다 보면은 제일 밑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삼성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 눌리면은 요거 나와요. 다른 브라우저를 보기 요거를 해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9번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9번. 자, 어떤 분이 서울의 닥터가 요거를 낙찰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보세요. 서울의 닥터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낙찰 받겠다고. 경주에 있는 겁니다. 왜 받을까? 저거를 구닥다리 어떤 집을, 흐름한 집을, 주도 가져갈까? 이런 집입니다. 외관상 볼 때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게 이제 경매 이 사건 번호입니다. 경주다, 그죠? 13-3008 봅니다. 자, 우리 주로 이제 구독션이 요번에 옥션으로 뭐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요번에. 그래갖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우리하고 학원도 연결돼 하고 있습니다. 오마자 책을 주고 있어요. 그럼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옥션원에서 들어갑니다. 전 들어갔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뭐죠? 사건 번호가 2013-3058, 그죠? 2013에 여기서 3058, 그죠? 자, 닥터 부인이 저한테 한번 연락 왔습니다. 뭘 받고 싶대요. 낙찰을 받고 싶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경주에 있는 이런 주택인데, 경주시에 있는 주택인데 대지가 있는데, 자, 요거를 봤네요. 자, 보세요. 이 닥터 분이 왜 받으라고 이거를, 이 흐름한 집을. 자, 여러분이 이거를 사라 그러면 뭐라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이거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주도 가져갈까 말까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전자지도를 한번 눌러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눌러보니까 자기가 경주의 의사 부인들 관광을 갔대요. 갔는데 요석궁이란 이 아주 경주에 유명한 이 식당이 있습니다. 경주에 있어요. 요 식사를 했는데 옆에 옆에이 나온 거래요. 그 자기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노후에 저기서 단팥죽도 끓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도 버스가 서고 막 이런데 여기는 하기 때문에 노후에 저기서 뭐 판매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장소를 쓰면 좋겠다. 미리 준비한 10년, 23년 앞을 내다보고 사는 겁니다. 사겠다 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자, 로드뷰 있죠? 로드뷰에 꼭 눌러주니까 이게 꼴뚜기 놓습니다. 꼴뚜기를 딱 갖다 놨더니 어떻게 변했느냐, 아까 그 집이. 자, 요리 변했어요. 요겁니다, 요거. 멋있게 변했죠? 자, 그래서 낙찰을 받는다고 중요한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강화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미래를 탁 그리면서 아,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마음을 먹습니다. 그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그죠? 그것도 지금 싹 지날 때 찍은 건데 사람이 많죠 지금. 그러면 이제 성공적이다, 그거는 낙찰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모이는데, 그죠? 사람이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 뭐 사야 되지. 인구 감소하는 이 농촌이 많아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런데 사놓으면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든 좋은데 인구가 많이 모이는데 이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낙찰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교촌마을입니다. 경주시에 99칸 있는 고택에 있는 여대입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경매를 검색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학원은요 무료로 보는 게 두 개 있어요. 법원 경매는 대법원 갑니다. 대법원. 여기서 가는데, 이 대법원이 무료는 무료인데,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공매는 여기 갑니다. 온비드.co.kr 여기로 가서 보면 되고, 이제 유료는 옥션원이죠. 이제 구독션이 이제 지금 상호가 바뀌었으니까, 옥션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옥션원하고, 지족션은 보기를 대하 있으니까, 이제 두 개서 연구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이런 게 있어요. 법정상권 유치권인데,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좀 애매해. 이 답이. 그러면 옥션원도 보고, 요도 보고, 그러면 더 좋겠죠? 답이 두 개 다 틀려.
그러면 저한테 물으면 또 답을 주겠죠. 아, 만약에 요거 틀리고 요거 맞다든지, 요거 틀리고 요거 맞다든지, 이렇게 답을 줄 겁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은 요게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거의 90% 피합니다.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요. 집행관에 갔을 때, 그때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얹고 그냥 채무자, 소유자가 살고 있더라 이러면은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뭐 3억 5백 날 주장해봤자, 소송해봤자 우리한테 집니다. 나처럼한테. 여러분은 요것과 이야기한 거. 판사님 보십시오. 집행관에 갔을 때 현황조사서에 그 유치권자는 언급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점유를 안 했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좁히면은 판결문에 거기 거의 90%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관에 작성한 현황조사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이제 요거 다 합쳐가지고 요거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그 다음에 세입자들의 권리 배당 요구 들어온 거. 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한 것이 매각 물건 면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7일 전에 보이죠? 마이너스 7일 전에. 그래서 1차 되기 전에 한 7일 전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항식을 하죠. 경매계의 바이블이다. 그죠? 완전 제일 중요한 것은 경매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다. 아마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1번 봅니다. 11번. 우리 경매 용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요를 쓰면 안 됩니다. 경락길, 경매길, 입찰길, 이런 쓰면 안 돼요. 전부 다 요 뚜껑 있죠? 요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특히 책에 쓰시는 분들, 교재를 쓴다든지, 석사, 박사 논문을 쓸 때, 왼쪽 쓰면은 아주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지고, 오른쪽을 써야 됩니다. 재경매. 이러면 안 됩니다. 재매가, 일괄매가, 전에는 이거죠. 경매 물건이 아니고, 매가 물건 맹세서 매수인. 낙찰인. 이러면 안 되고, 매수인. 잔금을 넣으면 이제 매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매가 가격,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액.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입찰 희망자 이러면 안되고 문구가 매수 희망자, 배당길 통지서, 법원 사무관, 집행권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문구를 쓰셔야 좋겠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이런 문구를 많이 써야 되지. 자꾸 왼쪽 쓰면 안됩니다. 요거 알겠죠?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구 쓸 때는 이런 문구를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옛날에는 집다리, 집다리. 지금 집다리 그 뭐 썩냅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집행관님 이래야 아 저 친구 뭐 좀 안 해 알겠죠? 집달리님 이라면은 말을 안 해도 막 속이 들어온다고. 근데 문구도 잘 써야 돼 알겠죠? 집행관님 그거 이제 우리 경매보증하고 있죠? 뭐 어쩌고저쩌고 주의사항 설명하시는 분 집행관 옆에는 이제 사무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셔야 되겠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자, 우리 경매는 주로가 이제 이 건전당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보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면요. 요 자사를 합니다. 사인. 뭡니까 이거? 대출거래약정서, 건전당권 설정계약서. 이 두 개를 사인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해가지고 이 두 개가 등기소에 들락날락 해피면은 등기부등본 얼굴에 건전당권 설정 딱 붙어요. 그죠? 예로 1억을 빌려가면은 여기 이제 1억을 빌리면은 건전당권자는 은행이 되는 거고요. 채무자는 돈 빌려온 사람, 채무자, 돈 빌려온 사람이 주로 갑이다. 그러면 갑이 되는 거. 건전당권 설정자는 90%가 갑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건전당권 설정자는 소유자, 알겠죠? 소유자가 그냥 설정자예요. 그러면 가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로 갑은 남편인데 설정자가 와이프라. 아파트 소유자가 그 남편 사업하는데. 돈 빌리 돌아 은행에 왔어요. 신하는 진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왔어요. 돈 빌리 돌아고 그러면은 남편은 채무자가 되고 와이프는 건전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와이프는 근데 다음에 이제 경매가 되고 막 문제가 터졌어요. 와이프는 3차에서 살 수 있다 못 산다. 건전당권 설정자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고 이 채무자 이 사람은 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 가족이야. 소유자하고 이게 거의 같습니다. 90%는 같는데, 그냥 설정자가 여러 와이프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2차든 3차든 4차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채무자는 입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정자는 된다. 그냥 설정자는 자 그래서 이거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은행에 여러분들이 자 이제 예로 대출거래약정서하고 건전한 설정계약서에 딱 사인이 맞아비면은 요 두 개를 들고 사인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등기소에 딱 넣어주면은 등기부등본에 뭐 나온다고요? 건전한권 설정이 나와요. 설정. 자, 나오는데 여러분은 개인 같으면 이게 아니죠. 개인이면 차용금 증서입니다. 차용금 증서. 증서 플러스 설정계약서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아파트에 건전한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강제 경매는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임의 경매라고 하고, 부동산, 이거를 임의 경매, 임의 경매. 그 다음에 부동산, 강제 경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습니다. 15에 367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5에 367 하나인데, 자, 요거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뭐 낙찰은 뗀 건데, 한번 봅니다.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일 뒤에 그죠 강제 경매에 난 것은 이게 이제 판결문입니다. 여기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넣었다 하면 알겠죠? 그럼 은행에서 넣으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임의 경매 알겠죠? 임의 경매 됩니다. 근저당이 있고 1순위 근저당이 있고 임의 경매 되고 요거는 강제 경매다. 그래서 보통 강제 경매를 이런 막 비율로 따지면은 막 한 20% 정도가 강제 경매고 한 80%는 주로 은행에서 경매 있는 거고 그래서 임의 경매가 많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 부동산 사건의 예규가 있어요. 예규.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기간에 대한 예규가 있습니다. 그 불 좀 꺼버리죠. 밑에 수익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건 집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경매가 이제 접수가 되면은 2일 안에 송달은 3일 안에 현황조사, 집행관이 현황조사서는 명령받고 3일 안에 가거라. 감정평가서도 3일 안에 평가를 하라. 명령을 하죠. 가서 준비라고 해야 됩니다. 배당요구, 이거 좀 많이 중요한 요구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라는 게 있어요. 주로 임차인이 경매를 합니다. 그럼 뭐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를 이제 결정하는데 요거는 배당요구 종기 이제 결정일, 법에서 결정하죠. 자, 결제부터 2월 후 3월 안, 이런 기간이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경매가 땡 하면은, 2개월이 넘고 3개월이 안 될 때, 배당 요구 종결이 생깁니다. 그때, 세입자가 1억이든 2억이든 배당 요구 해야 주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종기를 넘겨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기간입니다. 여기 오른쪽 여기 중요하죠. 요 기간이.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매각 결정기. 매각 결정기는 많이 쓰이죠. 오늘이 경매인데 낙찰 받았어요. 내가 3차에서. 그러니까 뭐 오늘이 매각 기일인데 매각 결정기일은 며칠 뒤에 합니까? 1주 안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오늘 낙찰 받았어요. 10시 10분에 설명 듣고 쓰였죠. 그럼 11시 10분에 마감해가지고 12시에 개찰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매각기일이고 농지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제 면회에서 가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시간이 일주일 안입니다. 이날 안이에요. 이날 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2시쯤 됩니다. 그때까지 농지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일주일 안이거든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금 지급기한도 많이 쓰이죠. 대금 지급기한. 요거는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1월 아니다 하는 거 보니까 보통은 한 35일 낙찰 받고 한 35일 뒤에 잔금을 치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한 30일 35일 뒤에 잔금을 치른다 보면 되겠고요. 인도명령. 자 잔금을 넣었어요. 인도명령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이제 접수가 들어오죠. 인도명령 신청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잔금을 넣고 이제 쫓아내야 될 임차인이세요. 그럼 그럴 때는 인도명령 신청한데 법원에서는 며칠 만에 결정을 내느냐 3일 안에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3일 안에. 그래서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결정을 바로 해줘요. 그래서 시간이 뭐 한 달. 우리 소송하는 게 없죠. 주로 경매는 소송하는 게 없고 공매는 소송해야 돼. 명도 소송해야 되는데 경매는 인도명 신청하면 3일 안에 판사님이 사보잖아요. 사보잖아요. 꼭 찍어서 그만 인용을 해줍니다. 인용을. 그 기간이 한 3일. 뭐 자르죠. 얼마 안 되죠.
자, 배당기일은 대금 납부하고 4주 안에 한다. 대금 납부하고 4주 안에 한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입니다. 15번. 자, 경매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 딱 배웠다 그죠?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집행권은 그럼 이겁니다. 판결문. 판결문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강제 경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데 근저당권 설정, 그죠? 설정 계약서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은행에서 설정 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임의 경매다. 그죠? 아까 했죠? 차용금, 여러분은 차용금 쓰고, 은행은, 뭐죠? 대출거래 약정서,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게 이제 법원에 가면은 그냥 설정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임의 경매다. 그 다음 형식적인 경매 뭐냐? 이게 가끔 쓰입니다. 주로 요거죠. 공유물 분할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하는 경매가 형식적인 경매다. 그렇게 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우리 지분학차 받고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경매 넣을 때 옛날에는 인수주의인데 소멸주의로 바뀌기 때문에 신경쓸 거 없어요. 인수라고 하면 시끄러운데 소멸로 바뀌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지가 경매 넣고 지가 배당을 좀 여부를 있으면 받아가도 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그다음에 공유자가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형식적인 경매를 한 경우도 있고요. 상속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게 이제 교회에 상속 받은 사람들이 경매를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경매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없으니까 16번입니다. 16번. 자, 우리가 경매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물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권, 물권 이야기 많은데 물권에는 용의 물권하고 담보물권 두 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부닥치는 것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 많이 부닥치죠. 그 다음 많이 부닥치는 것이 근저당권이 부닥칩니다. 그럼 이 두 개는 날짜가 빠른 것이 형님 되는 겁니다. 순서가, 누가 전세권 설정을 먼저 했다. 같은 날이라도 전세권 설정 접수번호가 빠르면은 근저당보다 먼저 선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순서가 이제 전세권이 아주 이거는 용의물권이야. 용의물권, 용의물권이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는 주로가 우리 많이 다루는 것이 95%가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근저당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담보 잡힌다, 이 근저당 했다 이 말입니다. 물권을 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섭상 분묘기지권 이건 다음에 배울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17번. 말소 기준 권리가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뭐냐, 말소 기준 권리가. 자, 도봉구에 이렇게 방학동에 뭐가 아파트가 경매 중이래요. 떨어졌다요.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고 전입일자가 빠르다 넣었다, 지금. 두 개 합치면. 누가 빠르죠? 요거 두 개 싸면. 전입일자 빠르죠? 빠른데, 이게 뭐 없어요. 확정일자 배당료가 없어요. 그러나 뭐, 이 날짜가 빠른데, 2억 8천이 빠른데,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전액 매수인 수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이해가시죠? 자, 다시요. 항시 우리 아파트는 이 등기부를 봐야 돼. 이 임차인하고 등기부를 싸움을 시키는데, 이 전입일자가 2018년 6월 달에, 김 씨가 2억 8천을 주고 나는 전세를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압류가 되고 여기서 또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또 넣어줍니다. 이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금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 날짜고 2020년 9월 1일 이전에 들어온 2억 8천 요거는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확진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08738.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도봉구에, 뭐, 아파트는 어때요? 도봉구 아파트가 나오는데 전용이 34평. 아, 크다, 그죠? 34평. 34평인데 누가, 낙찰을 2차에서 받았네요. 용감하게.
1차 금을 띠는 받았습니다. 4억 3,900 좋다고 받은 거죠. 지 한 주밖에 없어. 1억 2천을 더 쓰는데 혼자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도봉구에 이렇게 이제 6층에 이 아파트 있는가 봐요. 있는데 이걸 받았는데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어서 보니까 자 봅니다. 여기에 있는 가압류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그냥 말소 위험 등기인데 가압류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빠르죠 이게. 요 2020년 2018 2년 빠르네. 2년 빠른 사람이 요거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2억 8천을 주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경매 들어와 버렸으니까 요거는 대항력 있다 인수 맞는 얘기죠. 그러면 2억 8천이 예상 우리 옥션원은 예상 배당표라는 게 있어요. 예상 배당표에 딱 보니까 2억 8천이 지금 아까 낙찰됐죠 그죠? 낙찰이 됐는데 여러 아까 10% 뛴 사람 있죠? 뛴 사람 있고 요거 빼고 요거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2억 8,700인데 여기서 왜 이게 나오는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요 돈이 임차인이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이 돈이? 10원도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전액 인수권 2억 8천. 그럼 이 사람은 이리 낙찰을 받고 기분 좋아서가 기분 나빴을 거야. 지금 죽을 맛이죠. 2억 8천을 더해야 되니까 4억 4천에 2억 8천을 치르게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바가지 빡빡 긁겠죠. 그죠? 그 얼마 뛰습니까 이 사람은? 요 10% 요게 3억 2,300이니까 3,232만 원 뛰었습니다. 이 사람 미납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예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하면은 예로 4억 4천이 좋다고 하면은 빼세요. 2억 8천은.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쯤 낙찰받아야 정확합니까? 4억 4천에 1억 7천. 1억 6천인가? 1억 6천. 1억 6천 받으면 4억 4천 되죠? 그럼 1억 6천쯤 지금 사면 안 돼. 그죠? 1억 6천쯤 사야 되는데. 자, 이거 대출 될까 안 될까 이거? 1억 6천 사면 대출 안 됩니다. 이런 건 대출이 안 돼요. 10원도 안 됩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무서운 우리가 대항력이다. 대항력이다. 대항력은요, 전입 신고를 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플러스 점유. 이게 대항력입니다. 점유를 해 드신다. 점유. 이게 있어야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점유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 하는 것은 은행의 근저당권이 거의 90%인데 가끔은 압류, 아까 얘는 이제 감류가 그냥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됐죠. 특이한 경우다, 그죠? 감류가 됐는데 주로 90%는 근저당권, 주로 1순위 은행입니다. 은행의 근저당 설정이 대부분의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 그래서 근저당 뒤에 있는 거, 하여튼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거는 다 죽는데 불사조 4개가 있죠. 부사주 4개. 이건 다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등기, 가처분, 건물 철거 가처분, 구분지상권 요거는 근저당보다 뒤라도 등기가 늦게 돼도 요거는 불사주입니다. 이 4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말소할 거는 예고등기, 원인무효, 가처분, 건물을 철거하라. 주로 건물 등기부분 있어. 등기부등본에 땅 낙찰자가 탁 가처분 때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런 거. 그 다음 한전에서 철탑 존속을 위해서 해놓은 구분상권 이런 거는 여러분 낙찰받아도 이게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면은 또 대출도 안 돼요. 대출도 안 돼요. 대출도 안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거는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자 18번입니다. 18번은 이 경매 책자가 법원의 경매계장 자리에 가보면요. 이 책자가 대부분 다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게 2003년도에 한번 나왔다가 2014년도 놓다가 내가 알기로 2020년에 또 3차가 재발간됐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민사집행 법원 실무제요.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책을 두 권을 소개하라 그러면은 이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책은 요 두 권인데 이 두 권이 한 10만 5천 합니다. 두 권에 택배까지 합치면은 요거를 사시는 분은 이제 좀 깊게 공부하실 분 나는 뭐 내가 불허가 결정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뭐 이러신 분들
쓰는 책이고, 그래서 요거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승민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 학원 자주 오거든요. 2020년 7월 달에 발간된, 법원 실무제요. 그죠? 민사집행. 이래가지고 서울에 연락하면 오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네 건이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쓰는 거는 2건, 3건만 되고 1, 2건, 1건하고 4건은 필요가 없는데, 이 세트로 파니까 막 같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시면 된다. 이것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전화하셔,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제주도에, 나 돈이 사, 주택 산다면, 제주도에. 주택을 하나 사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 하나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주도에 주택도 보고, 농지도 봤어요. 농지도. 자, 그래갖고 내가 노후에, 이제 60살 넘어갖고, 이제 퇴직하면서 나 제주도에 좀 더 터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주택 낙찰 받아갖고, 뭐 하겠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주택 연금 맡기고, 이렇게 연금 맡기고, 농지 낙찰 받아서 또 뭐 하겠단 말이죠. 농지 연금도 맡기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그런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388입니다. 19-6388. 자, 그래서 이제 노후에,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서귀포에 가서 내가 뭐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제주도 서귀포에 뭐 하나 주택을 눈에 띈 게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뭡니까 이거? 지분이죠. 아, 이게 또 문제입니다. 건물은 전부인데 토지는 지분이다. 찝찝하죠? 그죠? 이게 뭐 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도로변에 여기 있죠? 도로 세 개 있죠? 여기에 지분은 문제가 있다 없다? 별 문제가 없죠? 도로 들어오는데, 지구 요거 이제 땅은 70도입니다. 요게 이제 한 개 있고, 요런 거는 대출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사실 지구에 할 수 없죠.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1억 5,700, 땅값이 2억 4,600, 1억 5,700, 그래서 4억 400인데, 쭉 뭐, 자꾸 이 있어요. 이 보니까, 임차인은 일단 없대요. 간단하게 보니까, 임차는 없습니다. 해놨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자, 다시요. 여기 보면은, 이 경매 자주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임차인은 없다, 이 말이죠, 일단.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 없다. 그럼 더, 여러분들 고민스러우면은, 세대 열람 내역서를, 이 뭐고? 양반들은 뭔가 모르겠네요. 이건 뒤에 보기로 합니다. 자, 일단은 임차인은 없다. 그죠? 임차인은 없다고 했는데, 요 보니까 이제 토지 건물 주로 건물만 보면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거의 95%는 갔습니다. 95%는 갔는데 자, 이 근저당 있죠. 근저당 이거는 원래는 새마을 건고 근저당을 대부회사에서 사가지고 저거가 경매를 넣고 있다 이래 됩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이게 이제 MPL입니다. MPL 이게 이제 MPL 부실 채권을 새마을 건고 채권을 대부에서 사가지고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넣고 있다. 2억 8,600 도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집을 봤대요. 자기가. 이 집을 보고. 그래서 이 집을 보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지도를 보니까 이 바닷가,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이런, 대강, 서귀포라다 주로 좌측이다, 그죠? 서쪽에 이렇게 있네요. 서쪽에, 주택가에 이렇게 있는, 뭐, 주택이 많이 있네요. 자, 주택의 바닷가 앞에, 여기에 있는 주택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자, 이 집이죠? 이 집입니다. 자, 이 집이 이제 바닷가 앞에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이제 낙찰을 받고, 얘로 이제 요것도,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 틀린가 봐요. 이게 틀려가지고 여기 이제 정확합니다. 4억 400 이게 이제 정확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한 2억 8천에 떨어져 있다 그죠. 자, 근데 요거를 낙찰 받는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그죠 9억이 이하니까 당연히 되겠죠. 작년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들어왔고 상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고 막 요까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한 이게 5억쯤 된다 크고 65세가 되면은 한 120만 원 나온다 그죠? 5억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음 먹고 이제 살살 준비를 하는데 농지가 눈에 띄었어요. 농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농지가 숫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이 좋죠? 많이 좋습니다. 농지가 그러면 7억짜리인데 2억 5천에 34%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또 여기 있네. 법인상권 써놨기 때문에 이걸 따져봐야 되겠는데. 자, 이제 입니다. 내가 특정 지역에 주택과 농지를 이렇게 찾았어요. 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서울에 퇴직을 하고 경기도에 퇴직을 하고 내려가면서 나그 안착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농지를 찾고 보니까 농지가 20일에 1, 2, 3. 제주도 서귀포다 그죠? 20일에 1, 2, 3에 2번이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가 2번, 3번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일단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자, 이렇게 보니까, 농지가 313평이면은, 일단 1000이 넘으니까 농지 뭐 나오죠? 농지 뭐 나옵니다. 나오고, 7억짜리가 요리들이께는 또 좋죠? 숫자도 좋습니다. 34%니까. 그죠? 농지 점검하기가 딱 좋은 숫자입니다. 숫자도.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뭐가 있죠, 지금? 이상한 뭐, 짓담하는 것이 하나 보이죠? 그죠? 구축물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보이는데, 여기 뭐 하나 있죠? 그죠?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각이 제외됐어요. 매각 제외. 빠졌죠? 농지는 7억짜리인데, 300평인데, 계획관리지역이고, 뭐 괜찮겠죠? 그래서 벨, 또, 2차선 또, 10m 도로까지 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구축물, 구조물. 자, 여기 있어가지고, 제목은 또, 지목이 전인데, 전이면은, 물건 명세서에 또 뭐라고, 뭐 붙죠? 뭐 하나 붙죠? 뭡니까, 이거? 농촌에 나래요. 농지증 필요하다는 안덕면 사무소 사실조회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증을 제출 안 하면은, 10% 매수신청 보증금은 반환을 안 한다. 자,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매각이 제외됐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자, 만약 이게 없으면은, 뭐, 당연히 팔렸겠죠. 당연히 이게 팔렸을 겁니다.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서귀포에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요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땅이네, 그죠?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뭐 있는가 봐. 그럼 면에 가면은, 이게 안덕면에 가면은, 전화하면 뭐랍니까, 이게? 농지증 발급됩니까? 하면 뭐랍니까?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못해주겠다! 이라겠죠? 당연히 그래야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타결을 하느냐? 타결을 해가지고, 발급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면은, 정말 싸게 사는 거죠? 그죠? 싸게 삽니다. 싸게 사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행정심판 소송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면은 안 이기겠느냐 이제 이 나이입니다. 예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뭐 550에서 뭐 요런 제주도니까 한770 정도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농지도 하나 사고 주택도 사고 이러면 농지에서 여기에 이제 그럼 한 8억 되니까 당장에 300만 원 정도 되겠죠? 문제는 몇년 지나야 됩니까? 5년이 지나야 돼. 이게 또 문제가 되죠. 5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이가 60살이 넘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그럼 이런 거는 낙찰을 받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한번 붙을만 합니다. 저는 마음을 먹으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해 보겠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배우시라고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어요. 주택도 사고, 예로 파주입니다. 경기도 것도 뭐 예로 나는 파주, 동두천, 남양주시, 뭐 이런 데 있죠. 뭐 그런 데서 나는 털자겠다. 그러면 주택이 싼게 있으면 주택 사고, 또 농지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또 농지도 사고, 이래서 주택연금 200, 농지연금 얼마요? 300. 기분 좋으면은 부부간에 600 챙길 정도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책을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면요 이 경매무 편남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럼 요 책에 보면은
제가 써놨죠. 의정지방법원 가면 소식에 가면 이 파일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농지 매각의 경우에 가지고 농지청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대장 소관청에서 농지청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 131페이지 보면요. 거부한 경우에 자 여기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보니까 뭐라 써놨나 그러면은 대장 소관청에서 농지청 발급을 거부한 경우 해놨다 그죠. 소재지 관서가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의 농지청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그죠 발급 자격 요건 무관하게 농지에 해당하지만 그 위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고 농지의 현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청을 발급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해당 관서가 농지청 발급 거부 사유로 들 수 없는 것을 들어서 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대법원 이 판결이 있습니다. 요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으로서는 낙찰자가 토지를 취득 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원상 복구되기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여러분한테 농지청을 발급해야 된다 그런 이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판례를 보면은 아마 아까 그거는 발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되는데 또 자기들은 또 면사무소는 저것들도 또 뭐 농림수산부의 심사요령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해주마라 또 그런 판례 저거 요령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원하고 싸움하면은 법원하고 저거 요령하고 싸우면 누가 이까? 법원이 이긴다. 법원이 발급 해주라. 자, 그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서 이제 이 몰수학과 조항을 넣었죠. 이게 파란 거. 몰수하겠다 캐쳐까지네. 그러면 얘가 불허가 시기고 10% 안 내주면 어쩌 않느냐? 안 내주면은, 자, 이란이 돼요. 농지를 잡았는데 면에서 농지를 발급 안 해줘.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미발급 반려지면 좋았어요. 그러면 법원을 내면은 법원에서 고민하죠. 내가 허가할 거냐, 불허할 거냐. 해주면은 간단한데, 안 해주면은, 여러분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10% 떼야 되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떼야 되는데, 보증금을 떼야 되는데, 요 파는 걸 보면요, 몰수해야 된다, 그는 이 기내가 있는데, 보증금 몰수의 특별한 조건을 정했더라도, 매각을 불허하고, 자, 니연 봅니다, 니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농지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파는 거 봅니다. 보증금 몰수의 특별 매각 조건을 정했더라도 매각을 불허하고 매수자 보증금을 반환하자 이 의견이 맞다. 그래서 대부분 법원에서는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 불허가 되면은 자, 이란은 불허가 되고 운다. 보통 울고 그냥 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이하는 울고 그 다음 나가서 10%를 받아온다. 또 4만은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장을 내주고 한바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안 배운 사람은 요거 틀면 얼마 뛰었습니까 지금? 얘로 2500인가 뛰었죠? 그 최저금액이 아까 여기에 2500 뛰었죠? 울고 끝난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자, 학원에 와서 수강을 한 사람은 안 웁니다. 에이씨, 알았다.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럼 불허가 됐으니까, 그럼 15 돌려서, 못 돌려줘! 이러면 뭐 합니까? 요거 빌리면 됩니다. 요, 누구 책자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놓은 책자 이게, 자, 자기들의 실무 진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보면요, 아까 실무 제휴가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두 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책자가 가 있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달락달락 한번 줍니다. 그죠? 그 실무는 주니까 근데 경매에서는 주는데 공매는 안 됩니다. 공매는 이거 나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경매라서 강하게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공매 같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대출도 안 되고 알겠어요? 공매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자 사항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면에서 전해보니까 아 농지 내주죠 뭐 이래 삐면은 1차가 아니라 2차 3차 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때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자꾸 때릴 때 3-4% 갔을 때 그때 설토지 내서 낙찰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도 2-3억 더 이런 경우는 2-3억 더 싸게 받는 겁니다. 반의 반값에 받는다.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 좋은 책자가 보통은 95%가 밖에서 쓴 책자입니다. 제가도 사람이 막 책 쓰죠. 경매 책을 쓰고 했는데 요거는 법원에서 온 책은 별로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유일한 책입니다. 의정지방법원에서 놓은 책이 유일한 거고, 그 다음에 법원 실무제에는 전국의 계장들이 또 봐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급할 때 이제 제일 유권에서 필요할 때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기들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실 써놨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거를 이제 낙찰을 잘 받으셔가지고 주택은 200만원, 농지연금은 300만원, 상가연금은 저는 500만원 돌파해놨어요.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20번입니다. 왜 그러면 공매를 원장님이 왜 부여를 하는가? 낙찰가 응찰자 수에서 더 낫더라. 공매가. 자, 여기 보세요. 위에 거는 공매입니다. 공매. 공매죠. 이게 번호가. 이 공매입니다. 공매가 1억 4,100에 팔렸어요. 대구 사람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며칠 뒤에 요거는 10월 초고 이거는 10월 말일이고 며칠 뒤에 경매에서 또 나왔어요. 경매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2억 1000에 낙찰됩니다. 2억 1000에. 그러면 여기 A가 대구에서 한 보름 전에 낙찰을 받았고 우리 창원에 있는 B가 우리 수강생이 될 B가 2억 1000에 받았고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A가 창원에 이게 이제 B를 만난 겁니다. 이게 그럼 왜 이렇게 경매 공매가 왜 이렇게 따로 국밥이냐 이게 07-3588 볼까요? 왜 따로 국밥일까? 자, 요 보시면은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따로 움직이죠. 따로 경합, 경합이라 합니다. 경합. 자, 요 보면 이래요. 숙박 시설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숙박 시설입니다. 예. 자, 요거 좀 보기는 별로죠. 여러분 사라 그러면 좀 별로 아닙니까 이게? 그죠?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공매를 보는 사람은 경매장에 가서 이 삽니다. 자, 몇 명 들어왔죠? 11명. 2억 3천. 맞죠? 자, 11명에 2억 3천입니다. 요거를 샀는데, 자, 제가 써놨죠? 경매는 11명에 2억 3천에 들어옵니다. 공매는 보름 전에 한 명이 1억 4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를 좋아한다. 여러분,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자, 그럼 9천만 차이가 났어요. 한 8,800 차이 나네. 자, 그래갖고 A하고 B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서로 받아가지고, 손을 잡고 신안에 왔어요. 저한테. 요 등기부 띄보면 신안에 마산역 지점대가 있습니다. 자, 그때 지점장 할 때 왔어요. 대출해 드려요. 그럼 내가 누가 앞에 해야 됩니까? 대출을. 대출을 1억 해달래요. 일단은 A 앞으로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지급을 해요. A 앞으로 1억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날짜로 B 앞으로 채무자를 변경해 빕니다. 알겠죠? 그러면 A는 10% 걸고 1418만원 내고 한 달 만에 아니 9천 차이가 지가 다 먹으면 안 되고 절반 정도 돼도 4400이죠. 지가 4400 먹고 B도 4400 싸게 사는 거고 한 1억 9천에 서로 주고 받고 한 것 같다. 내 느낌에 그래요. 그러면 A는 뭐 한 4400을 1400만원 10% 걸고 4400 먹었죠. B는 싸게도 샀죠. 2억 3천에 줘야 될 거를 2억 3천 줘야 될 거를 1억 9천 이걸 안 주고 1억 9천 정도 줬으니까 B도 덕 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B가 이거를 이제 결국 소유자는 A가 아니고 누가 됐습니까? B가 됐죠. 이렇게 넣어 줬으니까 바로 그 날짜. 이거는 쉽거든요. 실무상으로 바로 은행에서 1억 1 바퀴 가지고 지급하면서 A한테 했다가 바로 채무자 변경해서 B로 바꾸면 됩니다. 바로 쉬고요. 자, 그럼 B가 돼가지고 B가 받고 나서 조금 2, 3년 지나니까 뭐 생겼어요. 뭐냐 그러면은 생활 숙박 시설 법이 생깁니다. 생활 숙박 시설 이게 뭡니까 이거? 모텔에 싱크대 들어야 된대. 싱크대. 전세난이 극심하니까 정부에서 아 좋다. 나는 모텔에 싱크대 넣어서 전세난을 좀 뭐 완화시키자 이러자 목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입이 막 들어와요. 전을 제가. 그래갖고 B가 보증금 3억에
월세를 350만 원 받습니다. 받다가 결국은 몇 년가 있다가 8억에 팔았어요. 제가 8억 한 5천에 파는 걸 알고 있는데 8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럼 먼저 1 사가지고 B가 사가지고 8억 5천 팔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그걸 B가 수강하러 왔어요. 내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세금을 제대로 해보는 게 10원 안 냈대. 주거용이니까.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거든요. 실제로 주거로 쓰면 주거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 3, 4층이 주거고 1층이 상가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한 사람 건데 1층을 또 줄였었어요. 그래 팔아피서. 그러면 그 다세대로 바뀌는 겁니다. 세금 막 폭탄 맞습니다. 자, 요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반대 원리로 세금을 10원 안 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모텔을 건다고요? 생활 숙박시설. 이런 게 많습니다. 뒤에 자료 드릴게요. 뒤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덕 본 사람이 일단은 공매가 덕 봤죠? A가 덕 봤죠? A가. 그죠? A가 덕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학원에는 공매를 제가 한 3대 7 정도 공매를 가르칩니다. 3대 7. 아, 그래. 공매를 많이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21번 봅니다. 21번. 옥션1 지지옥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자, 임의 경매 아까 배웠다, 그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하는 거다. 강제 경매는 판결문과 하는 거다. 자, 22번 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옥션1, 지지옥션, 스마트 온비더, 요 세 개는 필수로 깔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깔으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급할 때 바로 현장 가서, 이렇습니다. 답사 갔어요. 감정서 보고 싶어. 위치가 좀, 알쏭해가지고. 여러 농지를 갔는데, 약도가 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기 현장 가서, 감정평가서를 경매 가면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이런 거 봅니다, 저는. 자, 저 밥 먹다가, 야, 저거 낙찰되어 있는가? 혹시 누가 궁금하죠, 가끔. 그럼, 어떻게가 봅니다. 식사하다가.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옥션은, 지지옥션, 온비도 마찬가지. 자, 온비드 입찰했어요. 어떤 거는 11시에 해야 되는데, 12시 넘어 1시에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입찰한 걸 자꾸 보고 싶죠? 자,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꾸 궁금하다. 그럼 자꾸 들어간다고, 이게. 그럼 먼저 온비드 보면 됩니다. 자, 아파트는, 저는 저 아실, 아파트 실, 그러니까 이 아실이죠? 요 많이 들어갑니다. 요 가서 보면은 쉬워요. 우리 동네 아파트가 지금 뭐, 얼마가,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실거래가가 얼마고,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호갱노노 한부터 보시고 두 개 정도 깔면은 좋겠다. 아파트 보시는 분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보시는 분 주로 뭐 깝니까 보통? 부동산 디스코 그런 거 있죠? 까는 게 아니고 부동산 디스코에서 그 주변에 얼마에 팔리는지 쭉 넣어줘. 부동산 디스코. 다음 배워드릴게요. 자, 23번 봅니다. 23번. 자, 우리 학원에 전속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물어보려면, 걸어봐. 자, 여러분들이 농이면 국민을 그래 하는데, 경매 낙찰 받는데 전화번호 뭐 대출금이 알려주고 안 해줄까? 안 알려줍니다. 그죠? 잘 몰라요, 또. 일반 직원들이 전화해봤자 잘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하기 때문에, 이제 부장 됐더라고. 나도 이제 어제 명함도 다시 바꿔놨어요. 차장인데 부장이 됐대. 맨날 옛날 뭐 차장 사는데, 권무영 부장한테 전화하시면은 좀 그나마 답을 잘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협은 요거는 이제 세만원 하시고 또 혹시 수협에 필요하시면 요 정성철 지인이라도 하시면 좀 잘 연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 여러 아까 전에 이제 농지청 발급 안 해줘. 그럼 행정심판 소송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이재용 변호사한테 하시면 됩니다. 저하고는 자주 뭐 만나니까. 그 다음에 세무관계 알쏭할 때는 요 막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세무사한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또 박대수 법무사한테 여러분들이 또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의무상이 딱 크면은 내보다는 감평사가 더 잘할 겁니다. 그죠? 그럼 바로 한번 전화하실 분은 요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죠. 누구냐고. 그러면 저게 황경진 원장님께서 국내 최고의 감정평가사라고 물어보라 했다. 당시 최고라고 해야 됩니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 국내 최고의 법무사, 알겠죠? 국내 최고의 대출
실무자, 그죠? 대출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최고라고 해야, 막, 그, 안 해줄 답도 안 준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MPL, MPL 쪽 우리 조채련 대표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MPL 쪽에, MPL 쪽에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이쪽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4번. 작년에 우리 수강생들이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1등 했어요. 빌라에. 여러 2억 5천짜리인데 1억 5천 할줄 받았어요. 1억 5천에.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경매 법정 나올 때 되면은 이 대출 상담사도 명함을 막 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받은 것이 여기 16개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서울에 하실 분은 요거를 하면은 아마 대부분 다 해결될 겁니다. 서울 쪽은. 그러면은 이제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전라도, 제주도, 뭐 저런 데 없잖아요. 요 근무용 차량 쪽은 요거는 주로 영남 쪽에, 영남 지역, 부산하고 뭐 대구, 부산 있죠? 요쪽은 요 다 커버 됩니다. 근무용 차량은. 영남 지역은 요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 쪽은 요 명함 내놨으니까 요쪽으로 물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 중부나 뭐 밑에 전라도나 충청도 뭐 자꾸 강원도 이런 데 없지 않느냐. 그럼 그때는 우리 학원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원의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요거 가시면은 연결됩니다. 다음에 가셔가지고, 자, 환경진 치죠. 그럼 경매하고 나오겠죠. 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지도 바로 밑에 사이트에, 사이트에 환경진 경매하고 넣으면 나옵니다. 자, 넣어죠. 넣으면은 인삼 하시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 뭐 보이죠? 안 보입니까? 뭐 보이죠? 여기에다가 대출 상담사 이러면 됩니다. 이래 검색하면은 뭐가 파일이 나옵니다. 이게. 자, 놓죠? 전국의 대출 상담사 162명 파일이다. 그럼 대부분 다 있겠다. 그죠? 요 보면 됩니다. 그럼 요거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받아서, 그죠? 로그인 하냐 했네. 하여튼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학원에 제일 위에 보게 뭐 이쪽이야. 금지한데 있죠? 요거다가 대출 상담사를 넣으면은 나온다. 그죠?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파일을 눌리면은 이게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 162명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 거기에서 좀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시면은 뭐 충청도고 뭐, 전라도고, 뭐, 다 된다. 그, 서울도 다 있어요. 서울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162명인 게 뭐 많죠. 최근에 파일입니다. 그거를, 자, 그 다음 봅니다. 26번에. 아래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다. 자, 엊그제 누가, 이게,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요거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봤어요. 경매죠? 용도지역이 뭡니까? 용도지역이 답인데 300, 450등 되고 농림지역에 뭡니까? 또 농업진흥구역이고 자 요거를 봤어요. 요거를 자 한번 봅니다. 21-1-00034번 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상담하는데 자 요거를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을 하면 이제 위에 거는 금액이 커서 안 되겠고 밑에 거를 낙찰받고 싶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꼭 써야 돼요. 물건번호 3번 잘 써야 됩니다. 물건번호 자 농지가 1100평인데 누가 경매를 넣는데요. 황세빅이라는 사람이 경매로 단체로 이제 일괄을 주면 어때요? 전체를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 얻는 것 같아요. 아마 황세빅이 있네요. 인정받아야 됐구나. 자 일단 넣는데 4억짜리인데 3억에 뜨는데 요거를 잘 연구를 해서 사놓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냥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죠? 농지인데, 농지 잘생겼어요. 어이, 잘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잘생겼습니다. 이게 샛필지입니다. 이게, 필적 여러 개 빵한 거 샛필지인데, 길 바로 한칸 옆에는 빠졌지만은 그래도 길을 좀더 물고 있고, 막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봤죠. 이렇게. 이렇게 봤죠. 자, 이게, 진전에 보면은, 이 바닷가 앞쪽에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일단은 대강 보니까 뭡니까, 지금? 느낌상. 그게 농지죠? 농지고, 요거는 아마 태양광인가, 지금? 이 뭡니까, 지금? 이 태양광 같는데? 그죠? 태양광 수치인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아니고 요리 요리 세 개. 요거를 사가지고 농정금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목적은 뭐라고요? 농정금이다. 농정금. 농정금하고 옆에도 보니까 뭐 위치상 뭐 좋다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옆에 식당도 하고 있긴 나도 다음에 뭐 식당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꺼내면서 요 뭐 식당 있죠? 자, 여기 식당에 대고 식당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못 틀립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답이 세 필지고 농림 지역에 가축 사육은 그냥 이건 있지 않겠죠. 농업 지능 구역이다 하면 3-4m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자, 이래서 봤어요. 보고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없는데 돈이 조금 있어야 되겠고 토지형 계획 확인서를 꼭 누려서 봤습니다. 보니까 자, 농지연금을 몇 개 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직 50대 초반이니까 한 10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8-9년 10년 좀 지나가면은 이제 하겠다 그냥 하겠다 했는데 개별 공시가를 보니까 자, 토지연금 나오죠. 토지연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토지엄에 보니까, 자, 이거 나오네, 그죠? 넣었죠? 자, 이거 넣었습니다. 자, 나왔는데,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다. 넣었습니다. 나왔는데,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뭡니까, 이거? 연도별 보기 있죠? 자, 요거를 잘 봐야 돼. 자,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63,500원. 그럼 10년 전을 봤어, 지금. 2011년도. 3만 안 되죠? 2만 9천원. 3만 원보다 간단하게. 3만 원인데, 10년이, 그럼 지나면은 2021년도죠? 자, 2만 9천, 3만 원인데, 작년에 6만 원이 잠깐 넘어섰어요. 그럼 3만 원, 6만 원이 10년 만에 2배 불렀어요. 2배. 이게 농업진흥구의 현실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요거 사가지고, 2배 하려고 하면은, 여러, 이 감정을 이게, 지금은 4억인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9억입니다. 감정이. 9억 해야 곱하기 90% 해주거든요. 90% 되니까 8억 1000. 8억 1000 돼야 이게 300이 나옵니다. 8억 1000 돼야. 그러네. 그러면은 10년 지내야 8억이 되겠죠. 10년 지내야. 그럼 지금 사가지고 거의 10년이 지나야 이게 감정이 되니까 이게 되는. 금액도 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느냐. 내 이야기입니다. 아래 농지를 낮춰보다 농지업 준비하고 싶다는데 쩔쩔해졌죠. 농지 10년에 2배 상승한 농지인데 무슨 구역이라고요?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뭡니까? 절대농지. 그죠? 절대농지 돈 된다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아, 돈 안 됩니다. 이거 사실. 돈 안 됩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대산면에 누가 6년 전에 2억 천에 주고 농지를 샀어요. 그러고 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1억 6천에 5년 지냈는데 1억 6천에 팔고 싶대요. 거꾸로 내려서 판다. 2억 천에 산 거를 1억 6천에 판다면 5년 지나가지고 또 하만에 농업지능은 농지를 가있대. 그때 얼마 샀냐? 9,500이래. 그 지금 얼마냐? 지금 한 5년 좀 지나가지고 얼마냐 했더니 지금도 9,500이래. 그런 말을 삽니까? 그걸. 그게 이제 농업진흥구의 현실입니다. 투자 목적은 안 맞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사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밑에 보세요. 자, 요거는 그제시 거 여러분 보면요. 2020에 1199인데 요거는 보면은 9200에 떨어졌는데 15만 원인데 현재 15만 원입니다. 이게 밭전인데 15만원인데 2011년 내가 찾아보니까 19,000, 2만원이라 2만원이고 15만원 그럼 몇 배 늘었습니까? 10년만에 7배 늘었죠. 7배. 자, 2만원에 15만원 됐다. 7배 아까 위에 거는 몇 배입니까? 꼴랑 2배. 알겠죠? 그럼 7배 늘은 거는 무슨 땅이냐? 이게 뭔 땅이면 지금 이거 괴획가리죠. 그럼 미국산이 낫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찾느냐. 그거를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이게 6억 되면은 200인데요. 자, 위에 보세요. 1억의 농지연금은 36만 4천이다. 그럼 뭐, 8억 되면 얼마입니까? 8억 되면.
거의 300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8억이 돼야 되니까 9억이 돼야 곱하기 90% 이거든요. 그럼 8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9억이 돼야 돼, 감정이. 9억이 돼야 90%인 게 8억이 넘으면은 300만 원. 그럼 부부별도 313이 되냐? 됩니다. 따로 오빠. 이해가시죠?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가 10년에 7배 상승한 농지는 계획관리 지역이다. 계획관리 농지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땅이 조금 못생겼어. 내가 보니까 2020에 1119 봅니다. 자, 요거 먼저 사는 사람 장땡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거제시면은 창원시하고 연접이 된다 안 된다? 진해하고 거제하고 그가 되어 바로 하면 거제 아닙니까? 연접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농지가 400평인데 2억 6,900인데 9천입니다. 그럼 1억에 낙찰 받으면은 대출 8천만 될까 안 될까? 충분히 되죠? 그죠? 8천이 되면은 내 돈 2천만 하고, 자, 취득세 외웁니다. 취득세는, 농지의 취득세는 3.4% 곱하기 몇 프로요? 상가는 4.6이고, 일반 토지는 4.6인데 농지는 3.4. 알겠죠? 농지연보 있으면, 요거 2분의 1. 농지연보 있으면, 2분의 1. 자, 그래 봅니다. 자, 그럼 1억에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 내 돈 하고, 대출 8천만 원 하고, 2천에서 취득세가 또 1억에 340만 원 하고, 그러면 한 2,400 되겠다. 막 간단히 보면, 한 2,400 넣고, 요거로 가 있으면은, 자, 봅니다. 요거 보면은, 토지용 계획, 요거 눌렸어요. 자, 요거 누르면 요거. 아시겠죠? 요거를 꼭 눌러주니까, 이게 얼마냐. 아까 7배 반이 나오더라고, 7배. 그럼 두 배 넣은 것보다는 농지 연금 목적이 7배는 그걸 사이 났지. 또 돈도 만들죠? 뭐 2, 3천만 있으면 뭐 딱 앞으로 월 300억 받을 수 있는. 자, 여기 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연도별 딱 누려주니까 지금은 15만 원인데, 2001년도,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2만 원이 안 됐죠? 2만 원이 안 됐는데, 지금 2015만 원이니까 7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해됐죠? 자, 그럼 10년 만에 2배 오르는 게 좋습니까? 7배 오르는 게 좋습니까? 그럼 이건 얼마나, 7배, 이대로 오른다 그러면은, 이게 10년 지나면은, 이게 얼마나 되는 거? 자, 7배 보자, 7배. 간단하게. 그럼 2억이라 보면 14억이죠? 그죠? 그럼 뭐, 한 7, 8억 되겠네. 그럼 뭐, 잘하면 부부 안에 쪼개하고 310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들이도. 그러면 아까 2배 오른 거 사야 되면 7배로 사야 됩니다. 답은 나왔죠? 그죠? 자, 그럼 나왔습니다. 그럼 이 계획관리적인데 문제는 동쪽으로 지적도 도로는 접한데 맹지래, 현재는. 그럼 뭐 이거 농지금 줄까 안 줄까? 줍니다. 맹지라 해서 주지 마라 이런 게 규정이 없어요. 줍니다. 자,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데 땅을 보니까요 두 필지죠. 조금 못생겼어. 내가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죠, 그죠? 아, 붙게 붙었는데 이게 조금 생긴 게 조금 좀 못생겼죠. 자, 못생겼다고 농지금 안 주고 잘생겼다고 주고 그렇습니까? 농지금 받으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농지금 받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상승률이 두 배보다는 7배. 이거 사는 게 좋아요, 우리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를 보다가 제가 이를 보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한 필지만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뭐 지금? 자, 잘 보세요. 이 경매 물건이 지금 이거 보면은 지도를 보면 이났거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땅이 더 좋겠죠, 사실은. 이게 더 좋습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위성화 걸리거든요. 요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랜드맵이 있어요. 랜드맵. 랜드맵에 갖다 넣으면은 정확하게 두 개 잡힙니다. 잡히는데, 일단 하나만 탁 누리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개미 넣었어요.
요 부분. 지금 개미 놓은 거는 요 두 개인데, 요거, 지금 요거는 네 배 정도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전자들로 보니까, 스카이 뷰를 보니까, 이게, 자, 지금 개미 놓은 거는, 자, 요 분께, 뭐, 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택, 풍경, 단지도 있고, 뭐, 있죠? 그럼 일단은 더 좋죠? 근데 요거 타고, 아까 보니까 아마 1위 된 것 같아요. 요리 뭐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알겠죠? 이거는 7배고, 요거는 7배고, 요거는 4배고.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조금 익은 사람은 밑에 거 되는데, 자, 경매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굿 옵션을 잘 난 게, 옵션은 여기입니다. 스카이뷰를 눌려가지고 보면은, 이 사건을 이게 막 찍혀요, 이게. 그럼 요것도 봐야 됩니다. 보면서. 자, 찍혔으니까 내가 봤어요. 보니까 뭡니까, 지금? 4억 7천인데 2억 3, 절반 떨어졌죠? 그럼 요것도 검토해야 돼. 꼭 요것만 보고 딱 멍장한 사람은 뭐잡니까? 아이고, 원장님이 요것만 잘 보라 하던데, 그냥 요것만 보고면 되는 게 아니고, 요게 뭐 나오죠, 이게? 뭐 사건이 나오죠, 이게? 그럼 꼭 눌려가지고 봅니다. 그럼 요게 2020-28452-1번 해놨습니다. 그 요거를 제가 교재에 해놨죠. 여기 보면은 2020-28452에 여기 1번, 여기 있습니다. 요 보면은 절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럼 요거도 지금 보니까 10만 5천 원인데 2만 3천 원이더라. 그럼 뭐 몇 배 올랐는지요? 4배, 5배까지는 안 되겠고, 4배 반 정도 올랐죠? 그럼 요것도 땅이 좋은 겁니다. 그럼 뭐 제일 못생긴 거는, 지금은 못생긴 게 아니고, 돈이 안 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반 거, 요게 농업진흥구에 그런 거 있죠? 농업진흥구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 있죠? 이게 2배가 오르고 쩌쩌대는 거 요거. 그 다음에가 7배가 오르는 게 있고, 4배 반이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여러분,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4배 반. 그죠? 그럼 5배니까. 내가 요번에, 그럼 이거는 5배나 오르비면 왜 됩니까, 나무? 20억쯤 된다, 그죠? 그러면 부부 간에 서로 쪼개서 뭐, 나눠도 될 정도. 안 그러면 뭐 두 사람이 나눠가지고 가도 될 정도.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계획가리 지역은 어디서 찾느냐? 이게 중요하죠. 29번입니다. 그 제가 이어놨어요. 이렇게 쭉 절반 떨인 것 이어놨는데, 충천, 제천시, 거제시, 서귀포시, 아까 그거다, 그죠? 서귀포시, 그 다음에 김해, 대전에, 함안에, 뭐 쭉 있다, 그죠? 전북 무주군, 김해, 그 다음에 충남 태안, 충남 대안, 당진시 막 있네요. 있는데, 이런 계획가리 지역만 또 검시할 수 있도록 또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 옥션은 오죠? 첫 단추 누르지 말고 두 번째 뭡니까, 이거? 테마 검시. 자, 테마 검시를 눌려가지고, 저 밑에 가면은 용도지역 있어요, 용도지역. 두 번째 제일 아래. 두 번째 제일 밑에. 용도지역을 눌러주면요, 이 화면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자, 잘 봅니다. 요 화면에서 요까지가 도시죠. 여기서 요까지가 비도시적입니다. 비도시 제일 고급다, 요거죠. 아까 땅은 농업진흥구역은 요거죠. 요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것만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자, 요 점을 꼭 찍고, 자, 농지 해가지고 집에서 찾으면 됩니다. 농지 해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계획관리지역 농지가 전국에 몇 개냐? 이렇게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농지가 522입니다. 너무 많죠? 자, 여러분 만약에 경남에 산다 그러면은 경상남도를 또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은 522개에서 133개 나와요. 나오는데 이런 거는 농지 연구하기 좀 힘들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최저 금액을 여러 한 5천만 원 넘는 거 이렇게 또 줄입니다.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넘는 거를 또 축소를 해보면은 서른에서 나옵니다. 36개. 그럼 여기에서 잘 보시면서, 아, 또 너무 많으니까, 유찰이 여러, 뭐 한 두 분 된 거. 이거 찾습니다. 두 분 된 거. 그러면은 이제 20개 나오네. 5천만 원이 넘고, 그죠? 5천만 원이 넘는 계획관리 지역의 경상남도의 농지다.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충청도. 충청남도, 뭐 전라북도, 뭐 경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찾은 게네 20개 오더라. 그럼 20개에서 살살 보면은 아까 이제 거제 같은 게 나옵니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300만 원
준비해야 됩니다. 딱 결론적으로 요거 찾는 건 이건 어디 간다고요? 테마. 아, 요 뒷페이지 있네요. 계획관리지역의 최저가 1억 이상 유찰이 3회 이상 농지를 보니까 전답과 수원이 농지죠. 해보니까 옥션원에서 테마 검색에서 계획관리지역 눌리고 농지 눌리고 3회 유찰 눌리고 1억 이상 하니까 12개 금지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럼 끄어서 찾으면 된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놈들은 2배 낙찰받는 거, 10년에 2배 상승하는 이런 거를 사가지고 농지금을 준비할 때 우리는 7배 내지는 4배 반 상승하는 계획관리 지역 농지를 낙찰을 받는다. 이게 더 좋은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금시황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지금 10시, 11시 41분이네요. 자, 11시 50분에 만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자, 10분 쉽니다. 자. 오늘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만 잘 배워도 여러분은 오늘 온 정말 멋진 날을 맞이했습니다. 두 배 상승하는 농지를 받을 거냐, 일곱 배 상승을 받을 거냐, 네 배 반을 받을 거냐, 그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럼 뭐 네 배, 일곱 배는 이런 농지를 어디서 찾느냐, 어디 가면 되죠? 아니네. 옥션원 가서, 옥션원 가서 두 번째에 제일 마지막. 그죠? 자, 딴 거 좀 여보세요. 옥션원에 두 번째에 제일 마지막 용도 지역 검색을 해서 계획관리 지역을 누르고 검색하면 되는데, 또 농지로 축소를 해서, 그죠? 농지니까. 농지, 대지 밑에 농지. 자, 이렇게 검색하면 전국이 다 나온다. 그죠?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해보세요. 뒤로 가서. 자, 그 다음에 29번. 경매 지분을 낙찰받았으나 마이너스가 난 사례다. 농업진흥국이네. 낙찰받고 슬프다. 이 말이죠. 한번 봅니다. 자, 그냥 교재를 보니까요. 북면에 뭐 농지인데, 3억 2,500에 팔렸는데, 5억 800에 3억 2,500에 팔렸는데, 밑에 보면은, 공매에서 지분을 샀어요. 11분의 1을 7천만 원에 샀다. 그 얘기죠. 간단히 보면은. 그죠? 그러면, 공매에서 7천만 주고 11분의 1을 지분을 샀는데, 전체가 되면은, 그러면, 7천만 주고 산 게 전체에서 이렇게 비율로 곱하니까, 3억, 이기네, 전체를 3억 2,500에 낙찰 돼가지고, 이리 하니까 5,900만 원이 배당이 예상돼서 오히려 1,000만 원 넘게 손해갔다. 지는 7주로 샀는데, 배당을 6,000을 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손해갔죠. 땅을 보니까 용도지 뭡니까, 이게?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더라, 이 말입니다. 20-10906호 봅시다. 20-10906호. 자, 보세요. 창구 북면에 농지가 1200평인데, 요거를 이제, 3억 2천억에 팔렸습니다.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팔렸죠. 팔렸는데, 여기 보면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이영숙 씨가 넣은 겁니다. 이 농지를. 자, 농지는 보세요. 농지는, 이리 보면은 참 좋죠. 바둑 반처럼. 근데 투자 목적은 이게 반대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동안 쭉 보니까. 이게 바둑 반대는 이 농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은, 자, 이것도 보기는 멀쩡하죠? 멀쩡한데 이게 돈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 바둑 반 이게 참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농지를 보니까 용도지역이 뭡니까? 용도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업진흥구역 3m 도로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답이다. 됩니다. 그럼 요거를 겸에 넣은 사람은 이 이영숙 씨인데, 이영숙 씨가 넣었는데 공매 샀다 이 말이야. 이거 쓰나 저게 공매에서 11분의 2 샀다 이 말이죠.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7천만 샀더라고. 7천만 원에. 요때 산 것이, 사가지고 자기가 공유분할 소송을 해서, 저 판결문 전문 가지고 경매는 뭐 강제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를 경매에 넣어주니까, 전체를 넣어주니까 이게 이름이 자기 이름 놓습니다. 이영수 씨가 이름 놓고 놓죠. 그럼 요때는 이제 아무라도 많이 사면 되는데, 누구든지, 누가 샀는데 3억 2천을 샀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11분의 2짜리 공매 때 요 산 겁니다. 요거를. 7천 샀어요. 사가지고 전체에서 5개, 감정가인데 전체에서 3억 2천 5개 팔렸으니까, 5,900이 배당이 되니까 7천에서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럼 등등등 하면은 천 한 3,400 손해가 때만 합니다. 공유분 소송한다고 돈 좀 들어가지, 뭐 시간 걸렸지, 그죠? 공유만 시끄러하고 천만 까무대만, 천한 삼백 까무대, 공유만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에 현실화된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인데, 창구 대산면 갈전리에 148에 1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딱 번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매물이니까,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주소를 복사해서 저는 여기 갑니다. 다음에 가요, 다음에. 다음에 어디 갔나. 그 다음에. 다음에 안 보여. 자, 다음에 갑니다. 다음에. 다음에 가서, 이게, 북마크 있죠, 북마크. 이래갖고 이제, 완료 눌리면은 뭐 요 다음에 자동 다시 자 다음에 가면은 자 위성 사진 이거 보세요. 이 제일 좋아요. 다음에 지도. 일본이 제일 좋습니다. 자, 지도 가서 아까 주소를 넣습니다. 주소를 넣어가지고 보니까 전화를 받으면 딱 다음에 가서 주소 넣고 스카이비 누르면 됩니다. 자, 보니까 잘생겼죠? 그죠? 이 땅을 샀습니다. 이거를 누가 샀느냐? 어느 분이 샀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퇴직금을, 우리 그 중간 정산한 거 있죠? 퇴직금 중간에 받는 거 있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좀 투자를 했대요. 사가지고, 요거를 샀는데, 농업진흥구역을 샀는데, 2005년도에 1억 3천 주고 샀대요. 그래가지고, 12년 지나서 1억 5,700에 팔았는데, 2,700은 버렸지만은, 중개보수 빼고 뭐, 자본만 떼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퇴직금을, 1억 3천만 원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 그걸 투자를 해서 농지를 사가지고 12년 뒤에 팔았는데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못 버는 거죠? 못 버는 거죠? 이게 우리 농업진흥구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때 그 돈을 가지고 통일성 아파트 조그마한 거 두 개를 사놨으면은 지금은 뭐 내가 볼 때는 5억은 됐겠다. 아무리 안 돼도 5억은 됐겠다. 그동안에 월세 한 달에 두 개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씩 80만 원 받고 12년 동안 월세 80만 원씩 12년 동안 받고 지금 통일성원짜리 뭐 조그마한 거 두 개 사놨으면은 2억 5천 5억은 되겠네요. 5억. 그래서 농업진흥구에 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절반에 사는 이거는 괜찮아요. 절반 정도 산다 그거는 막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절반 정도 막 괜찮은데 너무 높게 사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 그래서 땅은 도시 지역이 있고요. 밑에 점은 이제 비도시 지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비도시 지역이죠. 요 밑에 거. 요거는 비도시 지역인데, 이거는 용적률이 높으면 땅값이 비쌉니다. 용적률 높으면은. 자, 그러면은 준주거 지역이 좋습니까? 3종이 좋습니까? 준주거 좋죠? 이게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준주거는 500%고, 3종은 300%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정도는 되는 거 아시죠? 대부분 도시지역. 자, 요거는 도시지역이고, 우리가 보통 이 비도시지역을 많이 손을 댑니다. 지금 보니까.
관리직 있죠. 관리직에는 계획 관리는 좋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100%니까 좋고, 농림지역에 아까 농업지원구역 하는 것은 80%, 20%에 80%. 관리지역은 계획 관리는 40%에 100%. 그 다음 생산보전은 비슷해요. 자, 생산보전은 컷비점 된다, 안 된다? 지금 휴교점 됩니까, 안 됩니까? 휴교점 안 됩니다. 휴교 안 됩니다. 휴교점 안 돼요. 소매점 됩니다. 소매점. 소매점은 되는데 휴교점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요. 우리 바닷가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컷비점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농지 빼고, 보호구역은 농지 빼고 다 됩니다. 농지 빼고. 이 농지는 안 됩니다. 농지 빼고, 농지는 안 돼요. 안 되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준보전지역, 이런 게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3종이나 준중은 상당히 좋은 거죠. 1종, 2종보다는 훨씬 좋은 거고, 그래요. 자, 표를 잘 보시고, 낙찰을 계획관리지역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임야도 그래요. 임야도 요거를 받아야지, 요거를 임야를 받으면은, 임야인데,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자,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대출이 안 돼요. 이거는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임야도 관리지역은 준보전산지인데 대출이 됩니다. 밑에 보전산지는 대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임야는 최소 보전관리지역은 돼야 되겠다. 최소. 최소. 그렇습니다. 농협에 전화하면은 임야하셔한테 대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준보전산지입니까? 물어봅니다. 보전산지라 그러면 뭐랍니까? 전화 끊으세요. 준보전산지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도로 물었습니까? 도로 접했습니까? 물어봅니다. 맹진대요? 그러면 끝날 겁니다. 자, 됐죠? 자, 32번. 통영에 산양읍에 이 주택이 나왔어요. 산양읍에. 자, 서울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고향이 또 통영 그려고. 그럼 이런 걸 샀을 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거를 먼저 사고 서울 아파트 사면 들어갑니다. 주택수에는. 아시겠어요? 거꾸로 사면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데 요거 산다. 이건 상관없어요. 요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 때 수도권 서울 아파트를 예로 5억, 10억 남겼다. 비과세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투명 주택입니다. 투명. 그만. 쉽게 말하면 상가로 보는 거예요. 상가로. 자, 그래서 봅니다. 20-29233 봅니다. 요거는 물건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통영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주택이 하나 나왔어요. 예. 땅도 95평이고 이렇게 이제 주택이 나왔습니다. 자, 주택이 나왔는데, 이 나왔는데 지금 2차가 떨어졌어요. 2차가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경매가 지금 진행 중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 취약지구 아주 좋습니다. 또 지목도 돼지, 오케이. 돼지 아주 좋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땅값은 8,300, 건물은 4,300에, 요게, 제시회. 제시회는 이제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제시회. 플러스 두 개 합쳐가지고 1억 2,900이다. 오케이. 됐고, 임차인은 100에 월 10만원, 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눌리봅니다. 눌리보고, 전자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뭐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옵니다. 여기가, 여러분, 통영 가보셨죠? 미륵산 가보셨죠? 미륵산. 미륵산 밑입니다. 미륵산 밑에가 있고, 저도 다라항에서, 다라항, 여기 다라항이거든요. 다라항 앞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10분만 가면은 연대도 만지도 있어요. 요 한번 꼭 여기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요 연대도, 여기 있죠? 연대도. 연대도하고, 여기 이게 주름다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만지도 선착장에 배가 씁니다. 10분만 하면 옵니다, 이게. 여기가 아주 좋아요. 답사기 좋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여기 주택인데, 이 주택에, 요거를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제일 선호한 동네 이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 카페, 통영 카페 767, 그럼 카페, 유명한 카페 있어요. 통영의 3대 카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들어가면 되고, 요거는 요 좌측 끄면 바로 이 집입니다. 예. 이 집인데, 아주 좋아요. 낚시를 좋아하시면 좋고. 자, 그런데 이거를 샀을 때, 계획 관리지역에 이건데, 금액이 2억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서울 경기도에 사람이 요거를 사도 주택 수익이 안 된다. 근데 보존을, 등기를 3년 해야 돼요. 그주 안에 상관없습니다. 등기를 3년 하고 팔면 됩니다. 요거는 3년 이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제 농어촌 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런 거는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떤 게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 하고도,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럼 뭐 창원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요거 주택을, 낚시 좋아하는 남편 별장으로 낙찰받아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이 다락항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 이거고요. 그러면 진도에 있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 진도에 있는 조그만 주택이죠. 20-3390 한번 봅니다. 자, 진도에 있는 이 조그마한 주택이 경매에 옵니다. 그죠? 전라남도 진도군의 82평에 7평.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이 막 아담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요 왜 미납했을까 이 사람은? 궁금하죠? 제가 팍듯 보니까 이제 강의한다고 찾아보니까 이게 이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3천만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건전당보다도 전입일자가 좀 빠르죠? 빠르죠? 빠르고 배당료를 했는데 3천을 주고 잘 살고 있는데 뒤에 이 소유자가 이 담보를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또 다른 사람 또 경매 놓고 하네요. 자, 이럴 때 요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있는 전입자가 못 받으면 어디 될까? 못 받는 거면? 인수가 되는 거죠? 자,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결국은 이게 1,000만 원 정도 이게 인수가 생겨. 이 금액이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올라갑니다. 이건 거꾸로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냥.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 촌동네에 은면에 그죠? 군 의심면에 여기 용도 지역이 이게 이제 막 계획 관리 갔는데 요런 거를 샀을 때 주거 지역은 안 됩니다. 아까 도시 지역 있었죠? 주거 지역 있는 건 안 되고 계획 관리 비도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주택을 샀을 때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 이랍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계획 관리 사시는 거죠. 막 대부분 계획 관리 갔는데 대부분 계획 관리네. 계획 관리고 요거는 영농여건 불능. 아까 배웠다 그죠? 이건 돼지네. 만약에 전이라도 영농여건 분리농지 만약에 전이다 그럼 뭐 법인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자, 일단 요건데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주택에 포함이 안 되는데 자 34번 봅니다.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가지고 농어촌 지역이 어디냐? 읍면에 소재, 읍면에 소재하고 농어촌 주택인데 요게에 이제 있는 뭐 수도권 안 됩니다. 광역시 이런 거 안 돼요. 안 되고 토지 거래 허가구요 막 관광단지 뭐 이런 거 막 보통 수도권 광역시는 안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대지 면적 이런 건 없어졌어요. 대지 건물 면적은 뭐 다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지금은 2억 이하 정도 주택이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금년 연말까지인데 이게 보통 계속 넘어왔거든요. 2003년도부터 아마 연말 돼도 또 2월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연말까지 지금 현재 낙찰받아도 주택 수혜는 안 들어간다. 단서가 뭐냐? 3년 이상 보유를 해라. 그죠? 그 전에 미리 다른 서울 주택을,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 이랍니다. 서울 아파트가. 3년 되기 전에, 내가 샀는데, 요걸 샀어요. 요거를. 요거 아무개나 샀는데, 3년 되기 전에, 사고 난 뒤 1년 뒤에 서울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 요건이 되면은 비과세 해주겠다. 이건 없는 걸로 보겠다. 이해가시죠? 이건 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나 그거 사면 두 주택인데 이런 사람은 안 사죠? 그럼 설득을 시게 돼. 그때는 34번 요 표를 주면 됩니다. 요거.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35번. 7억 그린 주택은, 이건 수학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가 너무 적고, 자, 20일에 10163 하나 봅니다. 이거를 사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 되느냐 했습니다. 20일에 10163 하나. 이분이 이제 고물상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하만군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 사고 싶다. 이랍니다. 요거를, 땅은 얼마 안 돼요. 막 비슷하게, 막 땅은 32평에, 26평에 이래가지고, 땅은 너무 작아요. 작은데, 이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사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차도 없고, 내가 보기에 다른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쓰는 거 보겠습니다. 이 대출 문제입니다. 대출. 대출이 금년 1월부터 이게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아니고 소득대출을 받겠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아니고 뭐라고요? 소득대출을 받겠어요. 예. 소득대출로 이게 바뀌어버렸는데, 소득금액 정빙에 따라, 근데 고물상이 정빙이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놉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음식이 때문에 잘 안 놉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 아마 타행에 2억이 있다 크면은 아마 추가 대출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거는 좋은데 지금 대출을 많이 고민해야 돼요. 올해부터 하실 분은. 자, 그 대출을 조금 보겠습니다. 36번에. 1월 1일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요 보면은 1단계가 2단계네, 지금이죠. 2단계. 2억 초과. 지금 1월 달부터는 2억 초과고 7월 달부터는 1억 초과입니다. 1억 초과. 어디가 2억 초과? 아, 여기 있네. 여기 7월 달에. 밑에 게 7월 달이에요. 7월 달부터는 이제 1억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이 넘는 거는 소득 정리 안 놓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우부동산이 10억짜리 아파트 들어가서 2억 빌더라. 말은 되죠? 그죠? 10억짜리 3억 빌더라. 말은 되는데, 대출이 되느냐, 그럼 안 된다. 아파트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은 지금 40%고, 새마을 금고는 50%거든. 50%. 저축은행 65%네요. 은행은 40%. DSR이. 새마을금고는 50%.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번에. 자, 이 103 브루밍이 3억 6,500이 2억 9,200 됐어요. 제가 보니까 20에 1109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3억 8천 정도 움직였어요. 여기 3억 8천. 근데 문제는 이 대출이 문제입니다. 대출. 그죠? 대출이 문제인데, 써놨죠? 어느 분이 질문이 왔어요. 원장님, 그동안에 소액으로 지방 아파트 업시대를 투자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DSR 때문에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경매하기 어렵나요? 이랬어요. 대출에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법인 신설하는 박태숙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을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답변을 줬습니다. 어떻게 답을 줬느냐? 자, 가계대출은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심하죠? 반면 사업자 대출은 좀 덜하다. 예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자가 있다든지, 자, 그럼 덜한데 개인과 또 법인은 인격체가 달라서 따로 보기 때문에 신설 법인 만드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러나 법인은 또 뭡니까? 아파트 같은 거 주택담보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일체 안 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일체 안 되고 취득세가 12%.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2, 3번을 선택하겠다. 자, 1번이 뭐냐입니다. 개인 명의나 사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신청하면 2억 이상은 소득 증빙이 없으면 불가하다. 자,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2, 3번을 하면 되는데요. 2번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신청하든지 법인을 신설하든지 아무나 택일하면 됩니다. 택일. 자, 이래요. 꼭 법인을 안 만들어도, 자, 은행이 이렇습니다. 손님 왔어. 근데
또 아파트라 담보가 빌라 주택이라. 그런데 가정주부나 소득은 사람이 들렁 왔다 크면은 2억 이상 2억 이하는 또 괜찮아요. 다른데 주시면은 또 그것도 다 따집니다. 신용대출 뭐 자동차 할부 다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그거 다 빼삐고 2억 안에서 빼가지고 1억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또 가오면은 사업자 대출 하거든요. 그거는 가계대출하고 기업 대출이기 때문에 분리납니다. 사업자 사본이 있든지 법인이 등기부등본을 가오든지 하면 그것도 별도죠 조금. 그죠? 별도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법인은 아파트는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상가는 또 될 겁니다. 법인이 만약에 상가를 꼬서 좀 해도라 하면 그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물어보니까 1번 봅니다. 1번. 어제 이제 쉐마하고 막 전화를 하고 다시 좀 수정했어요. 1번 봅니다. 지금 몇 번이냐 그러면은 이 페이지 수가요. 1번 봅니다. 주택담보대출 접수가 되면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분양권 보유자 조합은 입주권 보유자도 주택수에 포함돼서 대출의 제한을 받는가? 된대요. 자,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 조합은 입주권 보유자도 여기 보면은 분양권을 가했다든지 조합은 입주권도 여기 포함된대요. 주택수에. 그러나 요거는 포함 안 된대요. 옵스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옵스텔은 포함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분양권 가해 사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죠? 자, 주택이 두 개 있는데 세 개째 낙찰받았다. 대출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안 되죠? 두 개째는 삼각형입니다. 될까 말까요? 그것도. 자, 그래서 이제, 분양권 보유자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로, 1주택자, 1분양권 소유자가 추가 아파트 낙찰할 때 새 주택이 돼가지고 담보대출 되느냐? 비조정 대상 지역은 LTP가 60% 대출되는데, 투기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해갑니까? 투기조정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입주 목적의 무주택자의 LTV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은 70%고, 투기 지역은, 아닌데, 60%, 아, 무주택자는 그렇구나. 투기 지역은 60%를 정합니다. 무주택자는. 자, 1주택 보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은 추가 대출은 되지만은, 비조정, 자, 다시요. 1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은 추가되는데, 투기 조정 지역은 대출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1주택가 있는데, 하포구가 있는데, 성산구에 아파트 성과 사겠다.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건 안 된다. 자, 금년부터 2억 초과 가계대출금은 LTV보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제한을 받는데, 금년도 7월부터는 1억 초과 대출금에 축소해서 적용합니다. 1금융권은 40% 이내고 신한은 같은 데는 새마을권은 50% 이내입니다.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 증명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DSR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사업자 대출은 DSR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연구를 해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증빙 제한이 없다면.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그럼 사업 등록증은 법인도 있을 수 있고 뭐 개인 명의로도 뭐 여러 뭐 전자 상거래 한다든지 이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도 뭐 마찬가지죠. DSR 하는 건 제한이 없대요. 자, 그런데 사업자 대출도 기존 보유 아파트 1억 이내는 잘 되지만은 1억 초과가 되면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자 대출도 1억까지는 또 되는데 1억이 넘으면은 증빙 서류가 또 필요하다. 아파트 빌라 물론 토지 상가 등 모든 개념은 DSR 적용 대상이다. 자,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상가를 담보를 해도 DSR 적용되느냐? 토지까지 다 적용된대요. DSR은 무슨 담보를 꼬어도 그거는 DSR 적용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출이 쉽다 그렇다 막 그만 이야기합니다. 2억까지는 쉽고 조금 막 그나마 좀 되고 있는데 2억이 초과되면은 기존 대출이 여기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된다 봐야 돼. 그 사람 아예 오만한 대출 추가 대출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덤벼드려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야 되느냐? 지분하면 됩니다. 지분. 그죠? 지분은 대출이 필요 없죠. 아예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1억짜리를 2억
예로 다섯 명 상수 받았어요. 장난기 경매는 없어요. 2천만 원. 이게 1천만 떨어졌어요. 그럼 1천만 원 맞다면 되죠. 1천만 원. 받아오고 전체 경매하니까 2천만 원에 팔리더라. 전차를 1억에 팔려갖고 2천만 원 배당이 되더라. 그러면 내 1천만 원 투자인 것이 5분의 1 지분이 2천만 원 되면은 연 100% 수익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지분을 달려야 되겠다. 그냥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하시고,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세 가지. 자, 어제 내물어 이겁니다. 기존 대출액 플러스 신청액 포함해서 2억 이하는, DSR이 300, 400 노도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해주는데, 더해서 개인 사업자고 법인 사업자도 DSR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사본이 있든지 법인 등기도 등본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상담하면은 가계대출하는 사업자 대출이 되기 때문에 DSR하고는 상관이 없다. DSR하고 상관없는 것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DSR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주의사항 봅니다. 수강생들이 예전 LTV만 생각하고 입찰하고 DSR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상담을 왔다가 대출 거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DSR이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TV만 생각하고 DSR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덜렁낙차 받아가지고 왔다가 대출이 안 돼가지고 영 서로가 미안하죠. 대출 안 해주는 사람도 미안합니다. 대출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미리 전화를 하셔갖고 이 명함이 틀린데 이 부장입니다. 부장 지금. 건무형 부장한테 한 번씩 물어볼 필요가 있나? 좀, 지는 귀찮겠죠? 전화하면은, 그죠? 승진을 축하합니다. 가세요. 전화하면서. 원장님이 술 한잔 사라 했더니 제가 사겠다 하더라. 술도 안 사는데 내가 부장 부를 수 없다. 한잔 사라 했더니 예, 사겠습니다. 자, 38번 봅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미납이 됐어요. 왜 미납이 됐는가? 왜 미납이 됐을까? 아까 했다, 그는 거죠? 가압류되기 전에 전입된 사람이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2억 8천을 딱 앉아있으면 100% 인수되는 거죠. 그러면 2억 8천을 안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4억 4천으로 산 사람은 와이프한테 호되게 맞았다. 빠무떼니 기특반인지 할 때 많이 맞았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39번 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아파트가 나왔는데 이거 돈 됩니까? 이야기입니다. 자, 임차가 없대요. 그럼 문제 있다. 자, 봅시다. 21-103174. 자, 요, 보시면은, 정릉동에, 자, 다시 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아파트가 전용이 25평입니다. 전용이 25평에 이제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예전에는요 작년만 해도 이 자를 유찰이 잘 안됩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죠. 옛날에 1차 다 팔렸어요. 팔렸는데 작년 12월부터 대출이 안된다고 딱 넘어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리고 2차까지 넘어오랍니다. 자, 근데 뭐 딴 거 볼 거 없죠. 임차 없다 해놨죠. 근데 뭐 전입이 돼야 돼요. 함시로. 자, 다시 한번. 조사된 임차는 없는데 함씨가 전입이 되어 있다. 신안에서 담보를 잡는데 9월 20일이고 같은 날이네. 같은 날 걸리면은 은행이 우선이죠. 그러면은 이거 상관없습니다. 같은 날 걸려버리면은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뒷날이니까 대항력은 하루 뒤니까 9월 20일이고 은행은 9월 20일이고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막 낙찰을 받아도 막 별 문제는 없겠고 또 임차가 없다고 답을 또 줬죠. 사보자니 임차가 없습니다. 답을 딱 줘버렸어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시세 파악 잘해서 낙찰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2억 5천 인수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봅니다. 동대문 휘경동 21-101734. 101734입니다. 자, 동대문 휘경동에 뭐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휘경동에
전용이 25병 괜찮은 거죠? 분양이 34병짜리 그런 겁니다. 자, 5억에서 또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대문 희경동에 서울가든에 가지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건전한보다 전입이 빠르죠? 빠릅니다. 빠른데, 자, 다시요. 전입이 빠를 때 이게 은행이 아니고요. 개인 건전한 같으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대부회사죠. 대부회사고 이 전입이 한 3년 빠르네.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요 전세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전세 있죠? 그 당시에 전세가를 따지게 됩니다. 보통 막 2억 뭐 이어서 움직이는 그 전세가 지금 요거니까 전세가 뭐 그 당시에 뭐 전세가 있겠죠. 한 2억 5천. 막 그거를 보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입이 빠른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한 2억 5천 정도 인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감안해서 낮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 41번은 소유자가 개인의 시행 신청해서 1년 이상 무상 거주도 했고 재감정 평가도 하고 참 이렇습니다. 2019년 경매 사건입니다. 오래됐죠. 가락동에. 자, 봅니다. 19-17이고. 자, 서울에 가락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전용이 47평인데, 자, 잘 보세요. 2020년 3월 달에 경매가 된 자꾸 변경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입니까? 오늘 24명 들어왔네요. 많이 들었다죠. 그 당시에 이렇게 시세 나오는 게 경매됐으면 얼마 안 팔렸을 건데, 2년 지나다 보니까, 2020년이고 지금 2022년이고 한 2년 지내버렸죠. 그럼 이때가 무슨 변수가 있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리 쭉 보니까 소유자가 이리 쭉 있죠. 있는데 법원 바로가기에서 1회가 되고요. 아까 여러분들은 간단히 보세요. 부동 문건 송달래요. 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소유자가 길을 연계달라 해가지고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데 뭐 했다고요? 자, 작년 6월 달에 개인의 시행 신청을 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보통 1년은 그만 이 머뭇거립니다. 이게 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보통 짧으면 1년, 어떤 사람은 2, 3년 막 이렇게 머뭇거려요. 무상거주하고 가격은 또 올라가지고. 근데 이게 빨리 팔려야 되는데 작년 10월쯤 팔리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죠, 지금.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시행 신청하는 경우가 지금 자주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유자가 개인이 신청해서 1년 이상 무상구조하고 지금 재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이게 19-17이고, 이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보시면은, 전용이 몇 평입니까? 156, 47, 그죠? 45평. 156, 47이니까, 여기 보면은 시세란 게 있어요. 시세에서 눌리가지고 항시 눌리가지고 빠른 건 오죠. 요 밑에 실거래가에 156에 47, 자, 눌립니다. 눌리가지고 보니까 최근에 거래가 없네. 2019년도 있고 거래가 없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는 주로가 개인의 신청자도 보니까 많이 이런 기고 자주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다음 봅니다. 42번 지분 경매다. 지분 경매. 자, 지분 경매는 이 20에 7이 76. 전입자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세입자가 없는 지분은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아파트인데 뭐 이렇게 건물이 지분입니다. 절반이에요. 지분이 놓았다. 아파트가. 그죠? 신도림동에 지분이 놓았다. 자, 그죠? 3자가 떨어지네. 그죠? 3자가. 자, 지분은 대출이 잘 안 되지만은, 이런 아파트 지분은 아마 좀, 금리가 20% 정도 주면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분이 놓을 때는,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매는 온 거니까 요거는 보시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좀 요새 떨어진 속도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내가 보니까 상당히 빨라요. 이 지부이라도 요새 팔려야 되거든요. 팔려야 되는데 또 안 팔리고 또 내려옵니다. 그죠?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추락세가. 경매가 보통 우리 상당히 좀 빠르거든요. 선행지수입니다. 이 경기 딱 보면은 빠른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추락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로 지금 막 보입니다. 눈에 많이 보여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3억짜리 1억 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대지권이 없다. 건물만 매각한다. 자, 이런 거는 마음속으로 요리 샀다고 보면은 대지권을 사들라야 돼요. 적정한 가격에 사들라든지. 그래서 났죠. 건물만 매각 중인데 재개발 구역이면은 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자가 대지권도 받을 수 있는지, 요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대지권이 없다 했는데 이 분양할 당시에 아예 대지권이 포함이 되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이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대지권이 확보가 되는 경우도 가끔 판례가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땡 잡는 거고, 그럼 대지 소유자를 확인해서 구불로 좀 매입하면 좋겠다. 20의 4, 5, 4.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서울은 가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러면은 이런 거 사도 됩니다. 사가지고 한번 모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모 해놨네.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공이 안 났다, 준공. 준공이 안 난 거고, 이런 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대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또 건물만 생겼다 해줄 리도 없고. 근데 가격이 정말 기분 좋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서울에 있는 이런 거는 한번, 특히 마포구 이런 데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는 한번 잘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 있겠죠. 땅 주인을 찾아보면은 옆집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있겠죠. 나오는데 땅 주인한테 지금 2천에 100만원 크고, 지금 옛날에 황순성 씨가 경매로 산 적이 있네. 그죠? 그때 1억 2600, 1억 5700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3억까지 올라가 버리잖아. 배로 올라가고 급액은 지난번 낙찰과 더 떨어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찰받은 사람은 옛날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로를 이게 보통 보면요, 여기 막 가처분이 들어오거든요. 가처분 해갖고 이게 건물철 가처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왔어요. 이 건물 등기부에 안 들어오고 보니까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이런 거는 한번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2분의 1 지분이지만 전체는 전유 면적이 32의 03평이다. 독산동에. 자, 독산동에 아파트인데, 많이 들었다, 그죠? 7분이 절반에, 3차네, 그죠? 21에 10748, 그죠? 공유자는 우수 매수는 1에 한해서 할 수가 있다. 이놈 막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10748. 101748 말이요. 금천구 독산동에 절반이 나왔다. 그죠? 절반이 나왔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수는 좋습니다. 31평. 31평인데, 5층이 넘으니까 다운로드다. 그죠? 다운로드 아파트에 있고, 임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고, 공유자가 들어와서 사겠다 그러면 할 수는 없는데, 공유자가 우수매수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접근하실 분은 해도 되겠다 싶으네요. 자, 그 다음 봅니다. 45번. 성북구 기름동에 많이 떨어졌죠. 그죠? 불법 건생 빌라로 낙찰을 지향해야 된다. 불법 건생 빌라가 뭡니까? 20에
7988. 상가인데 빌라를 쓰고 있다면 지금 그게 이제 근생 빌라 요새 유행하는 언어입니다. 유행하는 언어. 자 봅니다. 성북구 기름동에 전용이 18평인데 2억 4천이 6,500까지 떨어졌는데 뭐 볼 때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 뭐 3층이니까 뭐 당연히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냥 아파트로 보이는데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뭡니까 지금 3층인데 한의원이다 그죠? 한의원 60제곱미터 그죠? 한의원 한의원이고 지금 딱지 붙었습니까? 아직 안 붙었다 그죠? 안 붙었다 안 붙었지만 일단 한의원입니다. 한의원 한의원의 전용이 68평 짜리 한의원인데 6,500에 떨어졌고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김씨가 전입이 앞선 사람이 있다 없다 설정보다 요거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요런 경우에는 배당료에서 요런 경우에는 그만 나는 생각합니다. 요거 플러스 경매비용 한 300만원 그래서 2억 4,800에 주고 샀다 아마 이래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주고 산다.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우리 가지고 요 1억 8천 정도는 별도로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주판 나봐야 돼. 이게 이제 진짜 뭐 상가만 아까 이 한의원만 아니면은 괜찮죠? 요것만 아니면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건시장 불법 건시장 빌라거든요. 그럼 저게 나중에 이제 이 딱지가 붙으면은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을 내놔야 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한의원 이라는 거에 조심해. 자 46번 광진구 중곡동에 이거는 이 방은 딱지 붙었네 그죠? 붙었습니다. 붙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중곡동에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건물이 너무 작아요. 9평 10평이 안 되죠? 그죠? 얘로 40캐도 12평 아닙니까? 전용이. 전용 작은 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곡동에 이방 건축물 딱지가 벌써 붙어 있다. 그죠? 자, 이게 다시 봅니다. 18673은 이게 이방 건축 아니냐? 이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18-6673 봅니다. 18-6673. 자, 다시 봅시다. 오늘 팔렸네, 그죠? 팔렸는데, 다세대 빌라라고 써놨습니다. 3억짜리가 2,600 팔립니다. 팔리는데, 그, 이게 보면은, 지금 경매 놓은 게 몇 호죠, 지금? 302호죠? 302호. 근데 눌리 보면은, 건축물 대상을 보면은, 여기 302호는, 지금 요거죠, 요거. 302호.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이 한 10평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딱지가 붙었죠? 자, 요거 보면은, 요거는 또 딱지가 붙어있어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거. 이거는 9세대 전체를 볼 때는 이 붙이라는 겁니다. 전체는 붙었는데, 9세대 중에서 빌라니까, 구분 건물이니까, 요 보면은, 이제 이방 건축해갖고, 401호, 501호, 뭐, 주거용 팻니를 추가했다, 뭐, 이래갖고, 이제 붙은 겁니다. 그럼 302호는 이건 안 붙었으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방 건축물하고는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4층에 뭡니까 그 뭐죠? 사선 뭐 경계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죠? 건축선 그 위에 그 뭐가 그거 때문에 아마 걸린 것 같는데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거는 전체 9세대 할 때 붙은 거고 302호는 붙은 게 없어요. 그냥입니다. 없다고 지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47 봅니다. 다가구 주택. 자, 중랑구 면목동에 다가구 주택이 절반 떨어졌어요. 20-4768 봅니다. 20-4768. 자, 중랑구 면목동에 이 다가구 주택인데 걸린 주택인데 뭐 상당히 크죠. 그런데 미납이 됐습니다. 지금 미납이 되고
아홉 명 들어온 게네 뭐 괜찮다 크고 막 들어왔는데 미나비고 다시 움직이는데요. 그럼 왜 그랬느냐? 자, 이거 보면은 뭐 중랑구 리치하우스 뭐 이런 게 있죠. 있는데 왜 그러면 문제 생기냐면 건축물 해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방 건축물입니다. 이방 건축물. 그래가지고 요 보면 이방 건축물은 이 다가구가 세 가구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총 보면 토탈은 요겁니다. 일곱 가구 넘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일곱 가구 넘으면 안 되는데 요 쭉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데 배당 여기 요구는 몇 가구 합니까 지금 열 뭐 대여섯 가구 되죠. 이게 문제죠 이거. 그죠? 이건 이제 이런 게 이제 요런 거는 대출도 안 해주려 합니다. 그냥 아까 발코니 조금 나왔다 이런 거는 이방 건축물 해도 대출이 됩니다. 되는데 아예 구조적으로 두 가구를 층별로 네 가구를 셀이 늘어난 거 있죠. 이런 거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딱 보고 대출을 안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방 건축물 딱지 떼는 거 여기 이제 자꾸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그제 장평도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가구 주택을 볼 때는 뭐를 검토해야 되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야. 20의 93이 한번 봅니다. 여러분, 뭘 검토해야 될까? 다가구 주택을 사고 싶다면, 다가구 주택을. 요거를 예로 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띄어가지고 이제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검토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가구 주택을 검토할 때는 저한테 이제 전화하지 마시고, 뭐부터 일단 답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는 답사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쭉 검토를 해서 이제 자기가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되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딱 보다가 뭐냐 물어봐야겠다. 가서 여기에 뭐 검토하면 됩니까? 이래 빌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를 검토를 내가 빼줍니다. 자, 이런 다가구 주택을 내가 봤어요. 자, 일단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뭐 괜찮게 보이죠? 상황은 이렇게 해서 뭐 저렇게 보입니다. 이게 상황이 보이고, 진입 도로가 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큰 뭐 도로도 괜찮죠? 그죠? 그냥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이런 이제 다가구 주택을 여러분들 눈에 띄었어요. 이제 전국에 어디든지 눈에 띄었다 그러면은 뭐를 이제 검토해야 되느냐? 이 그제거든요. 그제에 이제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바꿨다. 검토를 하겠다. 그럼 가서 뭘 조사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써놓은 거. 1. 내가 낙찰받을 때 30일 내에 잔금 납부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전화 오는 거 보면은 돈이 안 돼. 안 되면서 꼭 물어보는 거야. 공구사마. 그렇게는 물어보지 마세요. 공구사마 뭐 보는 거 눈에 띄면 막 전해 가지고 뭐 문자 보내 가지고 좀 뭐 이거 검토하고 싶습니다 하고 짜고 뭐 앞으로 현장 답사 사진 없는 건 제가 답변 안 해줍니다. 그 답변 한 것도 물건이 공개를 합니다. 제가 그거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공개한다 생각하고 다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일단은 잔금 넣을 수 있는 요거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물어보는 게 대부분 보면은 세 명이 물어보면 두 명은 안 돼요. 잔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돈부터 따져보세요. 저 물건이 나하고 돈하고 무엇이 되는가? 대출하고 연결되는가? 넣었을 때 대출이 잘 되고 잔금 넣는데 문제 없는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낙찰가가 적정한지, 자, 요거는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은, 낙찰가가 이제 주변을 봐야 되겠죠. 제가 안 가보니까, 요런 거는 이래 봅니다. 요런 거는 이제, 인근, 내가 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동일 뭔지, 이건 빌딩이 아니고, 이거 말고, 인근에 내가 묶은 있죠? 요거. 요거 눌리보면은, 인근에 이런 종류의 매각된 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77%, 86%, 56%, 뭐, 73694인데, 56%가 지금 좀 낮게 보이네요. 그러면 한 이 정도 선인가 하여튼, 인근을 조금 연구를 해봐야 돼. 다른 것도 꼭 눌려가지고. 56%는 그럼 뭐 이게 몇 명 들어오고 4명이 들어오고 56%고 이게 위치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감각을 잡습니다. 대각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인근에 이제 낙찰 사례를 그럼 이게 뭡니까? 인근 매각 묶어야 되죠. 여기 있네. 인근 매각 묶은 거. 요거를 이제 클릭해 가지고 옥시으로 해서 본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근력, 몇 년 좀 지냈는가. 그 요거는 이제 2012년이니까 이게 원래 올려왔는데 밑에 떨어졌네요. 근력이 몇 년 됐는가? 이런 근력, 그죠? 근력이 몇 년 좀 됐습니까? 근력. 너무 오래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한 10년 정도 벗어나지 않는 걸 하는 게 좋아요. 20년, 30년 된 거하고, 이제 9년, 10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8대도 이제 문제생이니까. 요거는 2012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내면 괜찮다. 자, 명도도 문제입니다. 명도. 그죠? 여기, 이제 몇 년 된 거는 어디 놓습니까? 이게 몇 년 된 거는. 여기 있죠? 보존 등기, 요거 넣죠? 이게 이제, 10년 지냈구나. 그러고, 임차인이 많아요, 이렇게. 임차인이 좋네. 잔잔한 임차인이 몇 개 있는데, 문제는 예상 배당표를 꼭 눌러보니까 돈 못 받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봐야 돼. 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두 사람 문제죠?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요거 신경 쓸 거 없고, 요 두 사람 명도인데, 명도는 시간이 되면 다 됩니다. 막 두 달 걸리셨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되고, 이사비가, 내 생각에는, 위에 사람은 한 500, 밑에 사람은 한 300, 막 그 정도 주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도 안 돼, 대화가 안 되면은, 그만 집행한다, 넘깁니다. 그럼 집행관이 대문 앞에 붙지 않습니다. 열흘 뒤에 집행한다고. 강제 집행이 역으로 붙여 놨죠. 그럼 그거를 보면은, 그만 연락 옵니다. 그만 한 500이라도 더라, 그거, 그만. 집행관 줄 거 800인데, 막, 당신 주겠다. 막, 그렇게 해서 하자. 그러면은, 또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자기도 압니다. 자기들도, 막, 어차피 못 받아.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걔들도. 이 사업이 좀 더 받아. 그것만 연구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고민해봐야 돼요. 아, 저거 사가지고 내가 다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가 나가는데, 그래도 재계약되는 게 있을 끼고, 나간 데 있으면은 수리 많이 되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될 수 있을지, 중개업소 가서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임대가 잘 되는 요새. 그 다음에 그제 지역의 조성 경기 감안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지, 주택연금 신청을 봐주나. 요거는, 요거는 9억 정도 해가지고 191만 원 정도 받겠더라고. 60세 같으면, 이 금액이 커요. 11억이 어떻죠? 11억이 돼가지고, 이게 뭐 10억 9,800이네. 그죠? 1차가 이게 10억 9,800이니까, 요 정도 같으면은, 풀을 받는다 보고, 9억 이상, 그거 받는다 보고, 191만원, 60세에 191만원입니다. 그럼, 이거 괜찮죠? 그죠? 요 받고, 월세 받고, 그러니까 또 연구도 해보고, 이 방은 중물이 아닌가? 현재는 아닙니다. 13가구 되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럼 좋다는 얘기죠. 승강기가 설치되는가. 이게 승강기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1층은 주차장이고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4층 올라가면 상당히 멀어요, 이게. 걸어 올라가면 진짜 싫어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승강기가 된 거는 감정서를 보면 돼요. 설비 내게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난방설비, 가출에선 승강기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런 거는 감정서 보면 돼요. 감정서를 보고, 예를 들어 직감적으로, 이거 많이 쓰입니다. 감정서를 보고, 승강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는 좀 애매하니까 지금 승강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요 평가 놓죠. 평가서에 쭉 보시면서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챙겨 보고 이게 보면은 설비, 그 설비 자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세요. 이 승강기가 없잖아. 칸막 승강기 없죠. 그러면 이 승강기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설비 내구가 승강기가 없어요. 그러면, 아, 저기 승강기가 또 없구나. 이런 단점이 있는 거야. 그럼 도시가스가 설비되는가? LPG가 지금 설비되어 있으면은 임차인들이 싫어합니다. 이 비용이 나거든요. 또 LPG가 있는 거는 LH공사에 매도를 못해요. 그럼 이런 거 좋은 거는요. 이게 만약에 LPG가 있다 크면은 있고 하면은 이런 거는 LH 한 팔아보는 연구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적당하게 예로 한 뭐 4억이나 4억 5천에 사가지고 10억에 판다 그러면 괜찮은 건 장사죠. 그때도 법인을 낮춰봐야 돼.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제 LPG가 있어야 LH에서. 근데 LH는 그제 거는 안 삽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아예 그마 그제 거면은 그만 오도 아이고마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체크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파일. 이종근생인데 주거용어로 쓰고 있더라. 그럼 이거 나중에 애인강점 이야기 나오니까 이종근생을 주거로 바꿔야 되겠죠. 아, 주거에서 사무실로 바꿔야 되겠죠. 임대를 놨다든지. 그 다음 등기부 확인해보고 또 변경 취하되고 이런 게 없는가. 자, 이거 변경될 것 같아요. 느낌에. 이건 취하될 것 같아요. 취하. 변경됐죠. 왜냐 그러면은 이 10억짜리 5억 들였는데 경매 누가 넣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경매는 여기서 경매 넣었어요. 1500짜리 지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경매 넣었는데 이 끝발이 좀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낮죠. 이거는 경매 안 됩니다. 요거는 금액이 떨어지면 여기서 채만하고서 중복금에 넣었으면 되는데 안 넣었단 말이에요.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을 누리보니까 여기에 청구가 1500이고 이 세만원 거 이게 중복이 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뭐 써놔야 되는데 중복이라고 써야 되는데 중복이 없어요. 그럼 요, 요거는 1550짜리가 저 군번도 저 상당히 경매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럼 요거는 경매가 아예 안 된다. 자,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면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지금 내가 하나 생각하는 것이 주차가 좀 좋는가? 아, 주차장, 아, 주차장 대수가 마음에 드는가? 아, 이 주차 대수가 좀 원활해야 되거든요. 주차가 또 너무 안 되면 좀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이. 아, 주차 안 되면. 어떤 동네 가면은 아예 막 완전 될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 10개 있어 보세요. 주변에. 있으면은 진짜 저만 가야 되죠. 어디에. 그래서 주차 대수를 또 고민해봐요. 자, 그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없는데 요거는 2억 5천 인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50번은 이 빠른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전입자가. 배우자는 될까 안 될까? 이 배우자가 대항력 주장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KTX, 우리 KTX 그제 어디 나옵니까? KTX가. 그게 없네. 이런 게 없네. 하여튼 오늘 KTX 사등면에, 자, 다시 봅시다. 대항력 드릴게요. KTX 어디 쓰느냐? 참고로 내가 주소는 알잖아, 이거죠. 여기서 경남 거제시의 사등면의 아파트. 사등면의 아파트다. 자,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 빠졌네. 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전용이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데, 요 아파트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임차인 2천만이 어제 주장한 사람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다. 배당 배신이었다. 소유자, 은행에서 소유자, 배우자를 대출 나갈 때 어서 사인할 일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도 좀 그래요. 조금. 자, 아마 그런 것도 치고 별 문제가 없다 보고. 전자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아마 종점이 될 겁니다. 저게 통영을 거쳐서, 통영에는 이쯤 됩니다. 통영은 종점에서, 법원이 여기 있거든요. 통영 법원에 있죠. 여기 수무가 있네. 요 법원 여기 쪽이야. 통영 지원. 요 가기 전에, 요 제일 좁은데, 요, 어디, 이 정도 내가 예상합니다. 이 정도. 통영 이 정도고, 그제는 이리 쭉 오다가 사등면, 이게 사등면이죠. 이게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에다 고현에 이게 부자 동네 들어가죠. 들어가는 여기, 요 지금 경매는 물건 여기 나왔어요. 나오는데 N쪽 어디 이 정도, 어디 이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좀 근거리죠. 이게 이제 한 4, 5년 지나면은 KTX 역사가 생기면 또 괜찮은 동네입니다. 바로 걸어갈 뭐 가까운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아마 생길 거로 그리 보입니다. KTX 역사가 2028년도인가 한 5년 정도 있으면 아마 그런 거 보이세요. 자, 마지막. 랜드맵은 20에 905 봅니다. 20에 905. 이 발리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20에 905. 여러분들이 이제 금색을 하다 보면은
이 찾기가 힘들어요. 이 필지가 임야인데, 임야가 필지가 지금 내 필지입니다. 이게 내 필지, 내 필지고, 이 또 사진을 보면은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찍히거든. 구독선에서는. 그럼 이게 모릅니다, 이거.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은 전자 지도를 가서 보면은 이게 이 찾기가 힘들어요. 한 필지만 덜렁 찍히니까 어디가 어딘지 이 분간이 힘듭니다. 그럼 요럴 때는 저는 경남권만 가있죠. 랜드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경남에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지금 요것만 딱 찍히죠. 그럼 요리 보면은 대강 알 수 있겠죠. 위치를. 그러니까 이게 랜드맵입니다. 내 필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션은, 옥션은 이렇게 찍히는데, 랜드맵에서 찍으면 이렇게 다 찍힌다고. 요거를 가지고 손님을 설명해야 돼. 요 써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짜고, 이렇게 설명을 이리 해야 되지. 이 한 필지 갖고 하면은, 요거 들어가서, 대강 이쯤 됩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하게. 그 랜드맵은, 사이트 가면 있습니다. 파는데, 전국은 363만인데, DC 하면은 한 250만원 하는 것 같다고요. 하여튼, 경상남도는 뭐 한 80만원, 막 9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경남권은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전화가 오면 내가 만들 수 있다. 이 학원에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임대대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이제 공매해서 빌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6년간 빌려요. 6년간 빌리는데 요거를 낙찰 받고 우리 수강생이 받아갖고 요거를 커피점 넣었어요. 이게 꽃가루 모자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한 달에 써놨죠. 월 2,500 매출 올리고 경비 알바 비용 1,500 다 띄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5년 동안 그때 5년이니까 6억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매에서 임대 대부에 이게 많이 놉니다. 노는데 요거 바로 옆집이 밑에 요겁니다. 이 유찰됐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바로 옆집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B고 카페는 B가 되는 거고 요거는 아마 A동인가 뭐 그럴 겁니다. 이게 자 뭐냐 하면 요겁니다. 우리 공매 가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보세요. 공매 이래가지고 그냥 누리지 말고 처음 방식의 임대 누른다, 임대. 요거를 바꾸면 됩니다. 공매에서. 요거를 임대 눌려가지고, 얘로 경남, 요, 눌리면은, 요 임대가 나와요. 임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게 쭉, 주차장도 나오고, 학교 구내 매점도 나오고, 막 쭉, 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건 이제 유찰됐으니, 없겠네. 자,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건데, 요게 바로 옆집 겁니다, 이게. 옆집인데, 좋은 거는, 전에는 요것만 했어.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야? 뭐, 하여튼 이런 건데, 요번에는 커피점 하도록 해놨다. 자, 온비드 가서 내가 보니까요. 요번에는 바로 옆집에 붙어 있는 거 조금 떨어지지만은, 옆집에 있는 건데, 해당 공고보기를 눌립니다. 해당 공고보기. 그래서 파일을 보니까 요번에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용도가 18평인데 휴게음이죠. 저는 요것밖에 없었거든요. 밑 요거를 붙여놔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괜찮은 겁니다. 휴게음점 일종 근생의 휴게음점 보면은 커피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하고 좀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넣는 것 같아요. 요 추가로 이어준 것 같아요. 이거를 넣어가지고 2월 10일 날 해락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게 유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옆집은 아마 한 3천 가까이만 확실한 것 같는데 막 가격은 뭐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100, 한 3, 40만 원 월세 주는 걸 하고 하는데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창원에 주소 있는 사람만 하는 걸로 많이 대하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원으로서 이제 지금 배워야 될 거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게 있죠. 3년 플러스 1회, 그러니까 6년입니다. 플러스 6년 하니까 이 6년간, 한번 잘하면은 6년간 실업자 탈출하는 거야. 탈출하고, 아까 우리 수강생 요거는 그 당시에 낙찰 받아가지고요. 한 5억 정도 벌어갔어요. 5, 6억. 많이 벌어갔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봅시다. 마지막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 안 되겠네. 자, 요 정도 하고, 요거는 일주일 뒤에, 목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할 때 아마 요거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거 위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